정도로 네.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골키퍼의 그 포지션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한국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공격에서도 제 역할을 하면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네 경기를 통해서 분석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네요. 네. 스페인 팀 기여도죠. 네, 공격이 네. 26%로 비교적 높은데 라울 선수가 빠지면서 모리엔테스 라울 두 선수가 세 골씩으로서 여섯 골을 터뜨렸는데 라울이 빠진 것이 공격이 높은 점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승패에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경기의 주심은 이집트의 간드로시 그리고 우루과이 트리테다르마고 이렇게 세 나라에서 맞게 되겠습니다. 자, 벤치 쪽에 힌크 감독이 코치진과 뭔가 얘기를 나누는데요. 자, 파이팅을 다짐하는 붉은 악마들. 자, 대항 끝에 특히 길거리 응원단들이 많으신데요. 볕을 가리시면서 차분히 경기 내용을 관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이 왼쪽으로 그리고 스페인이 오른쪽으로 이제 4강을 향한 8강전 경기가 이제 속행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드컵사에 1승을 이어서 16강 진출, 이제 8강전 이 경기 이기면 독일과 경기를 치르고 결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김남일 오른쪽으로 송정구 앞에 깊숙이 박혀있는 박성까지 연결되니까 일단 뒤로 돌립니다. 급하게 서둘지 않는데요. 네, 스페인 팀도 경기의 속도에서는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거든요. 네. 경기 초반에 조금 더 신중하게 네. 골을 가졌을 때 패스로서 몸을 푸는 게 좋습니다. 자, 모리엔테스가 왼쪽에 열어줬고 발레론 선수가 들어갈 즈음에 카트에서 이훈재가 깊숙이 내찹니다. 설기현 쪽으로 돌아서서 푸이얼 선수가 머리를 대고 뒤로 흐르는 골 이영표가 따라갑니다. 이영표 선수가 박지성 안정환에게 참 멋진 어시스트 일품이었어요. 네. 오늘도 그런 것이 계속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월드컵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된 지 네. 날짜가 꽤 됐죠. 23일째요. 그렇죠. 3주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페인 팀은 체력적인 그 부담도 있습니다만 네. 3주 정도 2주 이상 지나면 선수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가중되거든요. 백지의 누적이 오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스페인 팀은 우리보다 먼저 16강전을 치렀지만 네. 체력보다 더 상위 개념 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심리적인 요인이 우리보다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분명 체력적으로 유리한 점을 우리는 확보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도 차분히 잘 끌어갑니다. 홍명보 네. 선수가 저쪽 앞으로 찔러준 볼 앞으로 가고요. 허리 쪽 역시 두 팀 모두 비슷한 칼라 측면으로 갔는데 좋습니다. 뒤로 빼주는 송정국 이훈재 모두 극도로 긴장하고 네. 있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경기 시작해서 양 팀은 1분여 동안 패스 미스를 서로 두세 차례씩 주고받거든요.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 대한 부담이 전체적인 팀 전술에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악영향은 바로 패스 미스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4 못합니다. 안정환 쪽으로 같이 떠보고 뒤에 받치고 있다마는 유상철 침착기 센터서클 쪽 발끝에 걸렸습니다. 높이 치켜들었죠. 네. 가까이 있을 때 무릎 이상 발을 들면 위험한 플레이로 간주가 됩니다. 히딩크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수들에게 주의를 네. 환기시키는 주문을 할 겁니다. 지금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서너 차례 공격권을 상대에게 너무 쉽게 패스 미스를 했거든요. 네네. 자, 찔러주고요. 설기현 조금 뭡니다. 타치 아웃 스페인의 드로잉. 회복에 대한 걱정, 체력적인 보충. 이런 부분이었는데 한국팀이 예선전 3경기와 16강전에 비교한다면 다소 골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피로가 초반에 아직 그 반영이 잘 경기에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영표가 뒤로 졌고 홍명보가 멀찌감 이훈재에게 그러나 바라하와 발레론 선수가 깊이 박혀 있고요. 자, 좋습니다. 유상철 에이밍 첫 번째 안정환 어드밴테이지 안정환 치고 들어갑니다. 후열 선수가 태클. 힘이 좋은 선수죠. 허리가 굵어요. 네. 강한 체력 전투적인 그 파이팅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FC 바르셀로나에 뛰고 있죠. 지난 시드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딸 때 주역으로 네. 뛰었던 선수입니다. 이영표가 던질 채비. 자, 김남일이 따라서 잡았습니다. 오른발에 갖다 놓고 드루 패스 설기현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빙그르 돌고 아하 뒤쪽으로 줬어야 되는데 원을 그리는 것이 좀 늦었어요. 아차 조금 더 설기현 선수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겠죠. 네, 선수들이 마음과는 다르게 이제 경기에 긴장이 가중되고 네. 또 그 전에 뛰었던 것이 회복이 안 되면
동작이 그 최대한 어르신네들 표현들하면 굼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안정환 따라갑니다. 건너프레 국은 내버려 두고 골라인아웃으로 처리하는 스페인. 스페인 팀도 상당히 그 16강전과 비교한다면 네.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경기 초반부터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자, 운동장의 3분의 1은 네. 그늘이 가려져갑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 다행일 텐데요. 무더운 날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상대가 저렇게 조심스럽고 또 체력적으로 좀 부담 갖고 있을 때 네. 초반부터 주도권을 좀 잡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바짝 조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속도나 네.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모리엔테스 네 명이 아웃쌌고 진로방이 앞으로 갔던 네패드로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박지성 뒤로 주고 안정환 선수가 가바프를 잘합니다. 최진철, 이훈재에게 홍명보 카마초 감독은 벤치에서 계속해서 밀고 오라는 네. 올라오라는 사인을 하는데 선수들은 뒤로 쳐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감독은 밀고 올라서 한국이 공격을 할 때 미드필드를 압박하라는 얘기인데 좌측으로 갑니다. 좋아요. 뒤로 주고 네. 설기현 지금 선수들은 쳐지는 것은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네, 유상철, 최진철, 김남일이 뒤로 쳐졌고 홍명보가 뒤따라가 있고 김남일이 뒤로 쳐져 있고 좋습니다. 김남일 적극적으로 홍명보 김태영 이훈재에게 아직까지 양팀 모두 문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허리 쪽에서 주건이 박건의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명보. 라울 선수가 빠진 자리는 17번의 발레론 선수가 전방으로 나왔어요. 네. 소속팀 데프로티브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인데 오늘은 디스크로 공격이 높고 호아킨 선수는 그 미드필더로 처지게 하는 세 명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그 카마초 감독은 최전방에 모렌티스의 짝을 17번의 발레론 선수를 이제 투입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 스페인 선수가 뒤에서 태클이 많이 들어왔고 김태형 선수가 외마들을 치렀는데 주심이 김태형 선수가 뭐라고 그럽니다. 좋죠. 자, 돌아섰습니다. 유상철. 아하. 네, 스미스가 많이 나오는데 네. 피로가 원인입니다. 그렇겠어요. 이영표가 미쳤다라기 전에 먼저 공이 튕겨 나갔습니다. 이제 경기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경기 속도라든가 흐름에 이제 선수들이 적응하겠죠. 이제 하는데요. 그것이 네. 너무 길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자 김남일 따라가고요. 마라하 측면 뒤로 빼주는 헤드로 마라하. 자 이거 안정환 오른 발 끝에 박수성이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들어와서 찔러줬고요. 발레론 두 명이 아웃하고 최진철이 슬쩍 밀고. 뒤쪽으로 빼주는 스페인 발레론 따라가는 호아킨 이영표가 슬쩍 밀고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비 쪽으로 일자 수비 측면으로 벌려갑니다. 조금씩 무너뜨려 들어오지요. 네, 바로 저렇게 야금야금 그 들어와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경기하는 데는 다소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면입니다. 가로채습니다. 그렇죠, 안정환이 뒤쪽으로 가고 김남일이 먼저 건드렸는데 같이 몰키는 바람에 빈 공간이 생겨서 찔러줍니다. 김남일 선수 뛰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인데 네. 발목이 이제 그 접질리면서 걱정을 줬는데 지금까지 뛰는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좀 뛰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자 지금 김태형 선수가 밀려 넘어집니다. 그렇죠. 왔죠. 이때 김태형 선수는 안면 보호대를 모리엔테스 시야에 다소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아무리 이제 진통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피가 울리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그 통증을 느낄 텐데 전눈질이 잘 안 되죠. 전눈질이 잘 안 되죠. 네. 당연히요. 유상철. 그리고 볼이 이제 솟구쳤을 때 네. 센터링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낙하지점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작용될 겁니다. 김태형이 찔러줬습니다. 안정환. 안정환 잡았습니다. 가운데 설기현. 뒤쪽에 박지성. 안정환. 자 뒤로 흘러갑니다. 측면으로 무섭게 몰아붙였다. 가운데로 이어진 것이 조금 끊겼습니다. 설기현과 박지성이 일자로 섰었는데요. 타치아웃. 한국의 드로잉 좋습니다. 홍명보 다시 앞을 향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선축골 따내고 선축골 넣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 골을 넣게 되면 김태형. 우리의 전술적인 기는 상대가 상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네네. 한 가지 아쉽다면 상대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때 우리가 공격권을 가졌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네. 패스를 연결해가는 플레이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뜻 봐서는 이탈리아나 폴란드 때보다는 훨씬 더 쉬워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러나 분명도 오늘따라 주변에 많이 나옵니다. 유상철하고 위치를 바꿨었는데 이제 자기 위치로 돌아가니까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홍명보. 홍명보 자리에 유상철이 가 있어요. 이영표. 좋아요. 숫자상으로.
멈춰버리 들어갑니다. 네. 한국의 드로잉. 호아킨 선수가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드로잉을 사인합니다. 네, 카마츠 감독. 아주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감독인데요. 자, 저쪽으로 이영표, 김태영, 설기현 가슴으로 밀어줬고 이영표 쳤습니다. 안정환 다시 그래요. 설기현 쪽으로. 아, 참 그림 같은 패스였었는데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는 안정환. 네, 경기 초반에 지금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고 네. 이빙크 감독은 손 동작으로서 선수들이 움직임, 특히 돌아나가는 그 플레이에 대한 것을 네. 지금 눈을 맞추면서 지시를 했던 거죠. 자, 유상철이 이영표에게 튕긴 볼, 황명보 적절히 가 있고 걷어낸 볼 가로채서 치고 들어옵니다. 호아킨. 어느새 김남일이 일단 박자를 놓쳤죠. 그리고 유상철이 다가서고 돌아섰습니다. 안정환. 자, 김남일 줄곳을 찼습니다. 서둘 필요 없어요. 스페인이 경기 초반보다는 다소 이제 빨라지는 템포죠. 네네. 한국 선수도 경기 초반에 긴장되고 다소 몸이 무거웠던 부분에서 땀이 나면서 이제 그리고 모리엔테스가 있습니다. 정면 박진영이 좋습니다. 안정환 깡충 뛰어서 코너, 한국의 코너킥 찬스가 옵니다. 선수의 끝문 플레이였었죠. 네네. 박지성 선수가 오랜만에 볼을 잡아서 안정환 선수의 스루 패스를 한 것을 중앙수비로는 이해론 선수가 이제 끊는 네. 상황인데요. 가장 날카로운 공격을 한국 대표팀은 전반 시작해서 10여 분 동안 가장 좀 무서운 패스를 했던 겁니다. 자, 저 표정은 뭔가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까마초 감독. 자, 이제 전반전 11분에 우리가 코너킥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아, 그쪽에 우리 박지성, 안정환, 설기현, 유상철까지 다시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최진철이 감아들어 가는데요. 길게 걷어내겠죠. 그러나 홍명보 이 바운딩이 좋지 않은데 김태영 좋습니다. 여유 있게 이훈재 잡을 수 없어요. 전반적인 주도권은 네. 한국 쪽으로 지금 넘어와 있고요. 네. 스페인 팀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 흔적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수비에서의 패스미스가 자주 나오고 특히 지금 벤치에서 밀고 올라오는데 선수들은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까마초가 좀 답답한 그렇죠. 표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팀으로 조금만 더 정교하고 네. 세밀하면 득점을 올릴 수 있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측면 유상철 뒤쪽에 이영표가 따라가고 위치를 바꿨습니다. 김남일 오른발에 갖다 놓고 아 그쪽으로 자, 박지성 아, 밀었는데요. 밀었는데.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공을 돌리면서 이제 맷돌을 갈기 시작하는데 손잡이를 우리가 쥐고 있어요. 네. 잘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경기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그 압도적인 네. 분위기를 쥐고 있고 박지성 선수의 오른쪽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경기의 분위기는 한층 한국 쪽으로 넘어오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변호 속에 한국 공격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습니다. 자, 박지성 가슴으로 쳤고 치고 뒤쪽에서 김남일, 박지성 가바플레 발목 쪽이 또 아프겠는데요. 프리킥, 한국의 프리킥입니다. 선수가 또 발목 쪽에 깊은 태클을 당했거든요. 아, 엎친데 덮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보세요. 발목이 또 짚혔거든요. 아, 아. 저렇게 되면 태클한 선수의 체중이 네. 발목 쪽에 실리면서 보세요. 지금 왼발 쪽 발목을 아픈 부위를 그렇죠. 밟으면서 상당히 통증이 있겠는데 정말 알고 그런 것 같을 정도인데요. 김남일. 네. 자, 잘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저 부위는 싱가드도 되질 않죠. 정강이 보호대는 위쪽에 되고 발목 쪽은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테이핑 군대만 닿는데 네. 통증이 좀 있겠어요. 자, 설기현 쪽으로 유상철 좋습니다. 박지성 걷어내기에 바쁜 스페인의 이에로 타차아웃. 자, 공격권을 계속 따가고 있는 한국 김남일 선수입니다. 송정국의 드로잉. 박지성이 받들어갔다 돌아오고 박지성 다시 좋습니다. 앞에 안정환인데 뒤로 돌리고 멀찌감치 돌립니다. 김태영. 자, 김태영이 하프라인 넘어섰고 왼쪽에 홍명보. 자, 홍명보와 김태영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멈춰놓고 찔러주고 왼쪽 이영표 타차오스키는 스페인. 한국은 공격의 다양성을 찾고 있어요. 네. 좌측 측면 박지성과 이영표 쪽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문전 중앙 쪽의 침터는 안정환에게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잘 네. 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상대 수비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지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 스페인의 측면 앞으로 찔러주지 않고 횡패스를 펼쳐요. 네. 측면으로 감아 돌아옵니다. 홍명보 좋아요. 길목을 잘 지킨 남일 뒤로 빼줍니다.
한국 선수끼리 엉켜 넘어져서 지금 최진철과 홍명보 선수가 볼을 같이 보면서 풀이를 하면서 엉켜 넘어졌고 홍명보 선수가 최진철 선수의 등 쪽에 얹혀지면서 넘어진 상황이 되거든요. 보이죠? 그러면서 머리를 걷어차지 않겠다고 몸을 솟구치면서 뒤쪽으로 이제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넘어졌는데 그럴 때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오거든요. 그러게 불꽃이 들어갑니다. 네. 조금 걱정스러운데 홍명보 네,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주심이 들꽃을 나가라고 사인을 보냈어요. 다행입니다. 깜짝 놀랐던 최진철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그래요 지난번. 네, 자, 지난번에 황순홍 선수가 몸을 때문에 네. 걱정이 심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황순홍 선수가 몸을 풀나요? 이천수도 몸을 풀고요. 히딩크 감독은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몸이 무거운 것을 이제 확인하고 지난번에 체력 소모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에게 이제 그 어떤 경각심을 주는 거죠. 두 가지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저렇게 골문 뒤쪽에서 몸을 풀게 하면요. 네. 부진한 선수를 빼는 것도 있지만 뛰고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하면 네. 몸을 집어낸단 말이죠. 그렇겠어요. 네. 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15분 최진철 나 잘 흘리셨어요. 안정환 침착하게 좋습니다. 공을 놓치지 않고 주고 바꾸는데 박지성 틈 사이로 나옵니다. 뒤를 살피고 유상철 왼쪽에 이영표 쪽으로 이영표 뒤에는 김태형이 가바플레이 오른발에 갖다 놓고 다시 유상철 안정환에게 좋아요. 안정환 그 뒤쪽에 박지성이 있습니다. 툭툭 살려냈죠. 4마차입니다. 김태형 좋아요. 김태형이 반칙을 선언했어요. 이번에 팔꿈치가 말이죠. 네, 팔꿈치를 네. 쳤어요. 유상철 뒤로 줍니다. 발레롱 선수 전 같이 그 경합을 하는 점핑 상태에서는 누가 늦게 떠서 먼저 그 미느냐 말이죠. 네. 그 기준을 갖고 반칙을 잡아내는 거죠. 같이 뜨기 잘하기는 우리 저 설기현 선수죠. 그렇죠. 안정환과 이해로 선수의 네. 경합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똑같이 동시에 떴던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처럼 스페인이 문전으로 찔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른쪽 뒷쪽이 호아킨에게 이영표가 따라갑니다. 걷어내고 네, 코너아웃을 주지 않고 타치아웃 드로잉으로 바꿔놓는 이영표. 모처럼 스페인이 한국 진영의 코너까지 진출을 했는데 1대1싸움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했죠. 스로인을 받아서 상대가 페인팅을 돌파를 하려고 할 때 한국팀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긴 드로잉을 할까요? 후열. 자, 우리 동네 어기까지 왔습니다. 후열의 드로잉. 좋잖아요. 오바드킥. 저런 공간이 좋잖아요. 바라하.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죠. 이 선수는 지금까지 그 스페인 네. 보면은 상대팀 문전에서 그렇게 서둘지 않은데 이상하게 느릿느릿 잘해요.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네. 바로 포르투갈과 그 지금 뛰고 있는 스페인 팀은 유럽에서 체력적인 조건이나 또 빠르기 위해서는 이탈리아라든가 독일과 견주어서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네. 늘 월드컵을 우승으로 꼽고 월드컵의 단골 선임으로 나오는 이유는 유럽에서는 포르투갈과 더불어서 가장 정교한 축구를 하고 있고 또 라울 선수의 확실한 짝이 없다는 것 지역 예선전에서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네. 모리엔테스 선수가 물론 라울과 같은 3골씩을 터뜨리고 있습니다만 빠르고 지난번에 비에리 선수처럼 말이죠. 네. 무서운 선수가 없다는 것이 그만큼 공격력에서의 하나의 약점입니다. 네네. 자, 홍명보 밑둥을 찼습니다. 설기현 떴고요. 오른발 뻗어치고 모리엔테스 앞으로 이어지고 자, 측면적으로 좋지 않은데 잘 끊었어요. 네. 유상철 빨리 줘야 되는 측면으로 돌아갔고 안정환 그러나 공이 먼저 굴러나서 타치아웃. 스페인의 드로잉. 지금 안정환 잘하는 거예요. 네. 배스미스가 나왔을 때 짜증을 내지 않고 동료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서로 이제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 바로 정신적인 그 피로가 체력적인 생리적인 그 피로보다 더 무섭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이제 월드컵에서 두 골도 넣고 한국 축구를 살려낸 그런 또 여유도 있겠죠. 네. 깊숙이 송정국이 따라가고 가져갔어요. 네. 스페인도 참 정상이 아니에요. 유럽도 저희들이 자주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이 절기상이면 네, 덥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유럽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 와서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갖는 것은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예요. 유럽 쪽에서는 덥더라도 그늘에 내려가면 습도가 거의 없어서 시원함을 느끼는데 한국과 일본은 이 절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50%가 넘는 습도다 보니까 후덥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체력적인 게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자, 이영표가 치고 들어갑니다. 이영표 공간이 넓으니까 왼쪽에 설기현 쪽으로 주고 안정환 이제 설기현 들어왔습니다.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가 됐군요. 네.
차라리 안정환 선수 뒤에 이예로 선수가 한 2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공간이 있었었죠. 자기가 직접 네. 볼을 잡아줘서 보세요. 한 2m 정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볼을 갖고 돌아서서 직접 해결하는 여의치 않았으면 그렇죠. 박지성에게 그런 그 적극적인 플레이가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울 선수의 모습이죠. 네. 박지성 자 길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영표가 같이 떴고 등받이 이영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상철이 왼쪽 그 뒤쪽에 홍명보 좋습니다. 설기현 같이 아웃 한국의 드로잉. 자 우리가 이탈리아 때 체력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90분 뛴다는 것을 의식하고 시간 안 돼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찬스가 나면 선취골 따내고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네. 자 이영표 드로잉 채비 앞에 이상철이 있는데 앞을 봅니다. 안정환에게 유상철 설기현 따라가고 좋습니다. 안정환 공에 같이 발등을 댔어요. 등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골키퍼 쪽으로 갑니다. 확실히 폴란드나 이탈리아 쪽은 경기 흐름이 다릅니다. 네,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네. 상황이 되고 있고 두 팀 모두 연장까지 치르는 극심한 체력 소모가 네. 대낮 경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 체력이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측면으로 올렸습니다. 호아킨 이영표. 자,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호아킨 세 명 추첨 조청인데요. 여기서 프리킥을 줍니다. 네.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는데요. 네. 경기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주심의 흐름도 같이 맞물려 가는데요. 서둘지 않아요. 네. 이집트에서 온 간도로 주심. 자 조금 위기의식을 느꼈던지 기니크 감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훈재 각도 조절. 대 페드로 선수 슬기게 아주 능한 선수거든요. 자 송정국 선수가 돌아서서 네. 이훈재하고 각도를 맞췄고 주심은 9m 15를 재서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6명이 벽을 쌓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위치에요. 왜냐하면 벽을 많이 쌓는데 그만큼 이훈재 선수의 시야를 가리죠. 가리죠. 이해로. 자 페드로. 아 좋고 이해로. 네. 측면으로 포열. 다시 문전 쪽으로 가슴으로 치고 슛 이훈재 좋습니다. 꼭 끌어안는 이훈재 그리고 모리엔테스 워낙에 문전에서 차분히 풀어가는 팀이라서 일단 문전에 오면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뒤로 흘려주는 네. 박지성 라울 선수가 전반부터 뛰지 못하는 것도 네. 한국 대표팀에게는 큰 적이죠.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라울이 들어왔을 때의 모리엔테스의 움직임과 라울이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그 모리엔테스 움직임은 분명 균형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호아킨. 네, 김태형 선수의 반쪽 스페인의 프리킥입니다. 김태형 선수의 투혼 대단합니다. 네. 참 성실하죠. 94, 98 월드컵에 출전을 했었고 98 월드컵은 3경기에 출전했던 김태형 선수의 투원, 투지 수비수로서의 말이죠. 네. 갖고 있는 적극성은 축구를 하는 어린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겁니다. 고향이 전남 고흥이죠. 그렇죠. 네, 70년 11월 8인생인데요. 지금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고아킨, 이영표 그리고 설기현이 가세라는데 좋습니다. 설기현 아 좋아요. 아 밀었나요? 오늘 좀 주심이 예민하게 봅니다. 코너킥보다 각도도 좋고 거리도 가까운 상태에서 프리킥을 따낸 스페인. 지금 이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줬을 때 가장 네. 경계될 수 있는 이영표가 잡았다. 그렇죠. 모리엔테스도 아니고 네. 또 발레론도 아닙니다. 바로 중앙 수비를 보는 이로 선수의 지금 가담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189cm죠. 그렇죠. 이로 선수 네. 187이요. 네. 이 선수가 A매치에 무려 88개 29골에 터뜨렸는데 바로 이런 때 나가서 골을 자주 터뜨리거든요. 네. 자, 왼발로 가마차입니다. 떤데 위험합니다. 펀칭! 아. 이훈재가 먼저 주먹으로 댔습니다. 아, 잘 막았어요. 네, 섬뜩했어요. 이제 반대편에서 드로잉할 채비. 킥이 정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로가 앞에 잘라먹고 뒤쪽에서 이제 끊는 이제 그런 스틱을 했는데 이훈재 선수가 타이밍을 맞춰서 장난 좋았어요. 아주 그 잘 끊어줬습니다. 네, 오른손을 쭉 뻗어서 주먹으로 전했던 이훈재. 자, 길게 던질 채비. 오베드킨 왜 놓쳤을까요? 아하. 집중력이 다소 지금 떨어지는데요. 자 이게 추춤추춤 자 또 뒤로 밀어주고요. 아 잘못됐습니다. 안정환 오른쪽에 박지성 따라갑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박지성 쪽으로
좋아요. 일단 맥이 끊겼습니다. 뒤로 주고 송정국. 지금 안동환 선수가 또 넘어져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스페인의 4번 엘게라가 걷어찼거든요. 주심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볼을 따라가면서 보질 못했는지 다시 드림그램을 보죠. 지금 엉키는 발을 걸고 상체를 밀었어요. 그렇죠. 엉키는 상황이 됐고요. 이것은 모리엔티스 선수가 오버킥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발끝을 스쳐가면서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한쪽에서의 상대 공격을 묶는 그 마크에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땀을 많이 흘리는 가마초 감독. 18살에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해서 16년 동안 활약했던 가마초 감독. 47살. 98년부터 사령탑을 맡았죠. 그렇죠. 98년 9월 하비에르 클레멘테 감독 후임으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스타 감독으로서 말이죠. 그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로 유럽 무대에서는 정평이 높습니다. 네네. 일단 수세 몰렸다. 일찌감치 잘랐어요. 가짜오. 라울이 있을 때 모리엔테스 선수는 라울에게 집중되는 상대 수비에 허점을 파고들고 자기가 공격을 하는데 지금 라울이 빠지다 보니까 한국 수비에 타겟이 된 것이 바로 모리엔테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활동 영역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모리엔테스 선수에 대해서 한국 팀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예선 세 경기 모두 교체돼서 나갔거나 교체돼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네. 체력이 문제가 있는 반쪽의 선수라는 겁니다. 아일랜드 때 16강 때 결정골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2분에 아일랜드 경기 때도 교체돼서 나갔고 네. 슬로베니아는 66분에 투입이 됐고 파라과이에도 후반 1분부터 교체 투입이 됐고 남아공과는 스타트 멤버로 나섰지만 76분에 교체될 정도로 극심한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국 수비론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몰아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왼발로 깊숙이 찔러줍니다. 위험합니다. 잘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뻔했습니다. 역시 한번 문진에 들어오면 꼭 살을 빼면 휘둘러요. 보세요. 가만 돌아오죠. 가장 큰 장점은 지금과 같이 위치 선정이 좋다는 거예요. 네네. 저 선수는 체력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은 이제 그런 선수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은재 선수가요. 자꾸 저렇게 그 골대에 부딪히면서 손목이 짓눌렸었는데 지금도 새우와 같이 몸을 틀면서 골키퍼의 위치와 먼 곳 쪽으로 갖다 댈 정도의 감각이 있다는 것은 모레트 선수의 장점이죠. 네네. 지금 팔목에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골문 쪽이 이제 알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충격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2cm 두께의 골대인데요. 자, 우리에게 공을 남겨주는 스페인. 한국의 드로잉. 네, 손목 왼쪽. 아무쪼록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계속 흔드는 이은재 골키퍼. 유상철이 다시 줬고, 대받아 찼는데, 영컷이 참. 난 빨라요. 네. 지금도 앞쪽에 호아킨이 다가오니까 잡아봤자 뺏길 듯하니까 빨리 비껴서 공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드로잉 할 채비. 별명은 축구 플레이하는 거와 상당히 관계는 없습니다. 초롱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모르시겠죠. 또 정면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유 있게 오른쪽 측면. 이게 발끝에 닿았다면 감아 들어갈 텐데. 다시 호아킨. 자, 유상철이 잘 도와준 거죠. 네. 자 박지성 이게 잘못된 패스가 됐습니다. 튕겨서 나갔는데요.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드밴테이지 정해진 것이 우리 다행이 됐어요. 뒤를 일단 멀찌감치 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숨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측면으로 벌려지는 스페인. 자 전반전 30분 고비가 옵니다. 마라하 김남일 경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이럴 때는 한국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실점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축구라는 것은 일관된 속도로서 계속 경기를 할 수가 없죠.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데 그 흐름과 리듬 템포 이런 것에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스페인 팀이 전반전 25분 이후에 다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럴 때는 빨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쓰는 선풍기의 말이죠. 바람의 속도가 1단, 2단, 3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할 때 1단으로 느린 바람을 하다가 지금 2단, 3단으로 스페인이 올려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속도 싸움에서 뒤지게 되면 한국 대표팀은 상대 2대1 패스라든가 또 침투하는 선수를 놓쳐서 이제 위기를 이제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가 빨라지면 우리도 빨라져야 같이 되는데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니까 다소 이제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능동적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제 그 주도권 아니겠어요? 우리가 먼저 끌고 가야 우리가 속도의 변화를 우리 쪽에 어떤 템포를 갖고 끌고 가야 되는데 전반전 그 초반과 중반 이후에 한국 대표팀은 상대의 리듬과 템포에 우리가 따라가는 이제 그런 좋지 못한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저속 기어로 가다가 자꾸 기어 변속을 하듯이 속도를 가해가는 스페인. 이럴 때는 이제 히디크 감독은 과감하게 선수 교체도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네네, 자극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윤영 선수를 투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교체에는 다각도의 전술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혹시 김남일 선수 발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이영표 선수가 그 자리로 갈 수 있고 이윤영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뛰던 자리로 갈 수도 있는데요. 히딩크 감독과 선수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마음에 들진 않는다는 거죠. 히딩크 네. 감독은요. 자 왼발로 감아찼죠. 헤딩 골대 넘으십니다. 나달. 아무튼 느리게 문전에 오지만 항상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는 이윤룡 선수를 준비를 시킵니다. 네. 네, 이예로 선수. 지금 킥을 하지 말라고 히딩크 감독은 선수 교체. 그렇죠. 네. 지금 힘을 보려는 거죠. 그렇죠. 골키퍼인 이훈재 선수에게 사인을 하고요. 네네. 어떤 선수를 뺄지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김남일 선수 빼죠. 발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김남일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김남일 선수 지금 발목이 지키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쳤던 발을 또 채웠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윤룡 선수는 이영표 선수가 뛰던 왼쪽에 이제 그 가동이 되고. 이영표 선수는 김남희 선수가 뛰는 미드필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찬스가 오면은 느리게 가다가 빠른 템포로 바뀌는 스페인 저력 있는 팀입니다. 왼쪽으로 열어주는 네. 나달. 전반 초반에는 경기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었는데 네. 중반전 들어가면서 경기 어느 팀에 뒤바뀌었어요. 네, 상대에게 다소 뺏기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네. 바로 쳤습니다. 이윤룡 좋아요. 뒤로 줬고 설기현 다시 이윤룡 조금 더 공격 진화해서 또 미드필더들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움직임이 안 되니까 지금 수비란에서 홍명보 선수가 패스가 나갈 것을 찾지 못하고 그래. 고민을 하는 거죠. 벌써 뒤로가 밖으로 노출되나요? 앞서 이탈리아 경기 때 힘들었던 이영표.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이영표가 이윤룡이 나가면서 저희가 있는 거죠. 네. 그동안 히딩크 감독이 전술적으로 준비했던 네. 포지션의 다변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것이 김남일 선수가 부상 중에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김태형 선수가 설견을 보고 깊숙이 찔러줬는데 너무 각도가 직각으로 가는 바람에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히딩크 감독 불만으로요. 네. 지금 왜냐면 경기의 주도권을 상대가 지금 못 뛰고 있는데 쥐고 있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감독으로서는 우리의 상태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51대 49, 약 2% 지금 스페인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스피드를 올려서 우리 상황으로 상대를 좀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홍명보가 몸싸움 펼친 바람에 유상철이 이영표 차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속을 시키겠죠? 멈춰놓고 뒤로 이윤룡이 가바 플레이 중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멈춰놓고 거치고 들어갑니다. 뒤쪽에 이제 이영표가 이제 여기 와 있군요. 리턴 유상철 중거리 실수 좋은데요. 유상철 그렇죠. 주고 안정환 다시 벌렸고 송정국 네 뒤로 안정환 밀려 넘어지는데 슬기 안 줍니까? 네 볼을 밟았어요. 네 밀린 것보다는 볼을 인사이드로 받아놨어야 되는데 네. 발이 너무 높게 올라가면서 볼을 밟은 상황이 되면서 중심을 잃었던 거죠. 자 김태형 선수의 반칙으로 센터서클 쪽에서 자 지금 발 나오죠 안정환 선수. 네. 이것은 수비수가 몸을 건들진 않았어요. 나달 선수가 뒤에서 따라만 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볼을 밟으면서 넘어지는 상황. 자 파울은 다섯 번 네. 갔습니다. 스페인의 프리킥 문전으로 다가옵니다. 밑동을 차주고요. 이윤룡 좋습니다. 왼쪽으로 벌렸습니다. 설기현 아 등 뒤쪽에 다가오는 선수만 의식하지 말고 공을 향해서 마중을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설기현 네 화면에 나온 후열 네. 강한 체력과 전투적인 수비수라고 말씀드렸죠. 설기현 선수가 후열과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죠. 몸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 히딩크 감독이 동작이 뭐냐면 설기현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네. 볼이 오면 키핑을 하는 주문이거든요. 그리고 송정국 선수에게 더 볼이라는 사인을 보냈어요. 그래요. 측면으로. 그래서 일단 볼이 오면 공격수들이 네. 좀 확보를 해서 네. 공격에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라는 이제 그런 주문이 벤치에서 자, 계속 들어갑니다. 유상철 돌아섰습니다. 발사를 빼지 못하고 김태형 공략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최진철
앞으로 넘어서 들어갑니다. 왼쪽 깊숙이 설기현 쪽으로 헤딩. 이제 박승이 따라가고 송정구 왼발에 걸리지 않고 빠졌습니다. 마라하 왼쪽 측면 카치아웃. 스페인도 조금 지칩니다. 공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스페인. 양 팀 모두 예선전에 보여줬던 네. 그런 빠른 플레이.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섬세한 패스웍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양 팀 모두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선수 한 명이 벌렁 누워 있어요. 지금 스페인 선수가 그 주심에 가서 일렀거든요. 네. 설기현 선수와 이로 선수가 팀들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글쎄요. 뭐 주위 중계선에서 볼을 따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거든요. 이예로 선수가 지금 그 주심이 뭐 비술분 상태는 아니고요. 들 것을 불렀어요. 네. 주심이. 자, 설기현 네. 지금 헤딩을 하면서 설기현 선수 팔뚝을 고의로 가져간 건 아닌데 네. 보시죠. 머리끼리 또 튼튼한 것도 아니고요. 떨어지면서 네. 발 뒤꿈치 접질렸나요? 헤딩을 할 때 이제 정점에서 헤딩을 할 때 네. 고개 쪽에서 이제 중심을 잃게 되면 머리 쪽에 충격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더울 경우에 네. 선수들은 머리에 이제 헤딩 하는데 이마가 아니라 옆머리에 맞을 때는 다소 충격이 있는데 설기현 선수의 어떤 팔꿈치나 몸의 충돌에 의해서가 아니라 헤딩을 하면서 다소 머리 쪽에 부담을 느꼈다고 저는 봅니다. 운동장은 지금 반이 그늘에 가려져 갑니다. 시작할 때 섭씨 20km, 습도가 54%였는데 지금 뭐 4시 조금 지났으니까 기온이 내려갔을 리는 없고요. 네. 무더위 속에 선수들이 4강 진출을 해서 땀들을 흘립니다. 이영표, 아프라인 못 미쳐 유상철에게 줬고 그 뒤쪽에 3명의 3백. 한국이 이혜령. 지금 공격이 안 되는 것은 화면상으로 보세요. 3백과 미드필드 있는 라인의 간격은 유지가 되는데 공격과 폭이 더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 유지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송정구. 문제 쪽으로 날아옵니다. 헤딩! 자, 안정환이 터졌었는데요. 다급하니까 걷어내는 스페인. 구열 선수의 그 파이팅과 치력은 대단하네요. 안정환. 지난번 16강전에서도 90분을 뛰었는데 스페인 선수 중에 가장 지금 투지가 뛰어납니다. 자, 다시 다짜고 뛰었습니다. 설기현과의 싸움에서 설기현 선수는 구열을 제압을 해야만 한국은 측면 돌파가 가능하고 중앙 쪽에는 안정환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푸열과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윤령이 던질 채비입니다. 안정환이 따라왔다가 설기현 쪽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또 푸열과 싸움 늘어지는데 푸열이 타치아웃. 이윤령 맞고 타치아웃. 스페인의 드로윙. 푸열 선수가 178cm 78kg, 설기현 선수가 184에 73kg이거든요. 지금같이 이제 몸싸움을 할 땐 키가 작고 체중이 많이 나간 선수가 유리합니다. 빨리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깨싸움을 하기 다이 후집고 나갔습니다. 안정환 설기현에게 센터링을 날리지 않고 오른발에 갖다 놓고 센터링 박지성. 자, 더보죠. 이영표 슛. 이영표가 다이렉트로 슛하는 것보다는 멈춰서 한두 발짝 가서 슛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었는데요. 왜냐면요 볼이 워낙 높게 솟구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볼 때는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만 볼이 높게 뛰어오면 잡아놓으면 수비가 벌써 튀어나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1초는 8m 그렇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볼이 낮을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컨트롤 할 수 있지만 네. 높게 솟구쳐 왔을 때는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잡아놓는 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된다는 거죠. 자, 이일령 선수가 왼발로 네. 보나크를 찹니다.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떨구고 주춤주춤. 박지성 선수에게 반칙을 선언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영표 선수가 찔러주고 가슴으로 치고 네, 한 사람 쳐주고 왼발을 수비수이면서 이제 공격에 가담했던 최진철 선수가 네. 골과 상관없이 상대 수비수와 그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반칙이 선언이 됐어요. 자, 이제 전반전 41분 이훈재 골키파. 벌써 전반전에 큰 걸 서너 개 막지 않았어요. 네. 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이훈재. 헤딩으로 줬던 유상철, 등받이, 김태형이 따라오고 유상철 가세, 이영표, 분위기를 김태형. 반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 기회는 바로 이제 시원한 슈팅이라든가 네. 아주 좋은 그 페이가 한번 나와야 되겠는데요. 자, 친구들 한번 보아킨, 보아킨 문전으로 큰일 날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훈재가 오른발 쭉 뻗었지만은 스쳐 지나가는 볼. 날카로운 패스에서 모리엔테스가 말이죠. 네. 문전 체도에서 저것은 머리카락만 다 떨어져 들어갈 뻔했었던 그런 무서운 센터링이었습니다. 자,
안정환이 따라 들어갔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문전대 씨가 스페인의 장기입니다. 무섭습니다. 역시 우리가 8강에 올라왔듯이 스페인도 저력 있는 팀입니다. 이에로 호아킨 타치아웃 이훌령의 드로잉할 체비. 피로는 선수들에게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떨구는 악영향을 끼치죠. 멍해지죠. 네, 그 상태가 볼에 대한 감각과 볼에 대한 속도를 예측하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설리언이 좋은데 패스미스 이런 게 나와요. 또 동료 선수 간의 호흡을 맞추는 데 문제점, 또 태클에 대한 타이밍 이런 것에 이제 문제를 나타내면서 한국 대표팀은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전반 중반 이후에 지금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슈딩크 감독이 계속 필드 쪽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네, 수비 라인 쪽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네. 맨투맨에 대한 것을 주문을 하는 거죠. 푸열 24살 178cm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푸열의 드로잉. 다가섰던 설견이 뒤로 가고요. 홍명보 이을령 등뒤 쪽에. 자, 반대편으로 갑니다. 바라하 오른쪽으로 옮겨가는데요. 나달 박지성 송정국 하바. 자, 김태형 따라가고 김태형 젖히고 들어옵니다. 저렇게 느리게 가지만 쉽게 와요. 측면으로 다시 볼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상대에게 1대1 싸움에서 지면 스페인은 잘게 잘게 쓸어서 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미드필드에서 돌파를 당하면 지금 옵사이드가 돼서 다행이었었죠. 네. 돌파를 당했을 때 수비수는 자기가 마크하고 있는 선수를 놔두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과 같이 공간 침투에 의해서 스루 패스라든가 2대1 패스를 허용할 수가 있는데 미드필드에서는 상대가 느리게 하는 것 같지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돌파에서 절대로 벗겨지는 그런 수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은재 선수가 오적 벗어나서 깊숙이 높게 찾습니다. 제공 시간이 긴데 박지성 무릎으로 뒤진 볼 송정국 잡았습니다. 자, 쫄듯쫄듯 뺏기지 않았어요. 주고 갑니다. 등받이 다시 송정국 오른발로 치고 들어가는데 공이 따라오질 않아요. 자, 이영표가 또 등 뒤쪽 설기현이 저기 가 있습니다. 일단 전반은 이렇게 마치고요. 전반 15분 휴식을 할 때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강한 자극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두 명을 치고 들어갑니다. 슬패스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나와야 돼요. 킬러를 보냈어요. 어떻게 저렇게 쉬운 듯 들어가요. 기술이 있죠. 호아킨 네. 선수. 오늘 문제적으로 네. 펀칭 이은재 또 하나 막았습니다.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상대가 이렇게 제치고 다니면서 이거 홈팀이긴 하지만 별거 아니구나. 네. 이런 자신감 가지면 골치 아파져요. 아무튼 복잡한 장터에 뭐 배달 가는 자전거꾼 같아요. 그냥 스물스물 가는데 휘치고 가요. 경기 초반 상대가 상대의 부담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저런 상황이 자, 되면 드로잉. 상대가 자신감 가지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자, 걷어냈습니다. 위험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벗어납니다. 왼발로 강슛. 이전에 네. 먼저 공격에게 반칙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길래 망정이죠.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때 상황에서 김태형 선수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주심은 히스를 불었던 겁니다. 저는 떠가면서 혹시 그물이 출렁거리면 어쩌나 했는데 그물이 가만히 있어 다행입니다. 이훈재 골킥. 정말 전반전 잘 무사히 마치고 후반전에 또 다시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후반전 이제 전반전 45분 일단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속도, 페드로. 또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동력, 또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히딩크 감독으로서는 전반 15분 휴식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네.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영표 따라갑니다. 멀찌감치 외곽으로. 인저리 타임이 조금 있었죠. 하프레 넘어서 다시 오므려오는 고아킨. 응기 쪽으로 푸열이 따라갔고요. 푸열에게 이일령이 타차를 시켰습니다. 상대의 능력보다도 저는 더 경계했던 것이 목표 달성에 따른 선수들의 집중력 결여. 네. 저와 이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전반 45분 동안 상대 한국팀은 피로감에 젖은 듯한 또 집중력이 좋아. 자, 푸열의 드로잉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헤딩으로 응수 뒤로 흘려줬고 자, 잘 걷어내야 되는데 헛발질 이영표가 따라갔다 나옵니다. 왼쪽 모서리 말레론. 저럴 때 겸이하게 돌아서는군요. 자, 여기서 태클 유상철. 자, 걷어냅니다. 바람치기예요. 엘게라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유상철 선수의 태클이 깊었죠. 네.
역시 저력이 나오는군요. 스페인. 네. 스페인 잘합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홈그라운드 이점은 바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빨리 그 적응시키는 그런 투지, 투원 필요해요. 28.4m. 각도가 조금 없다는 것이 정면에서. 그러나 거리로 봐서는 지금 바람이요 한국 골문 쪽에서 스페인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공이 못 오게 하죠. 그렇죠. 볼을 이제 강하게 찼을 경우에 속도를 떨구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작용이 될 거예요. 자, 1m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렇지만 커브를 그렸을 때는 바람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각도가 크기 때문에 볼의 방향이 변화무쌍히 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이훈재 선수는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프리킥합니다. 스페인 왼발로 찍어 올렸고요. 패스했죠. 네. 홍명보가 반대편으로 흘려내서 코너아웃 됐습니다. 코너킥. 어느 결인가 공개 가담한 이로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이제 그런 플레이였었는데요. 이로 선수는 수비수이면서도 세트플레이 때는 득점을 많이 올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스페인의 코너킥. 페드로가 코너킥을 찹니다. 이로 선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전반전 끝날 시간이 거의 돼가는데 빨리 휘슬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로 가마차코 위험합니다. 골대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훈재가 나왔는데 건드리질 못했어요. 네. 이로 선수죠. 역시 네. 이로 선수는 A매치 그 88경기에 수비수인데도 29골이나 터뜨렸습니다. 네. 아, 대단한 기록이죠. 자, 전반전 끝났죠. 네. 네, 일단 우리가 잘 버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전반전은 시작할 땐 참 괜찮았었는데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 네. 또 상황을 놓고 보면 55-45 정도로 한국이 열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전반전 또 자기 위치에서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은 스페인의 선공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이 오른쪽, 한국이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스페인 뒤로 물러줬고요. 엘게다, 말레론 슬쩍 밀고 프리킥을 따내는 스페인. 한국의 반칙입니다. 오른쪽 측면 이윤령 선수입니다. 호아킨 선수가 페인팅에서 볼을 접고 나갈 때 네, 이윤령 선수가 끊었죠. 막았죠. 네. 자, 왼발로 가마치 스페인. 아, 그쪽 앞쪽의 모서리 문전 제도하는 2로 네. 들어와 있는데요. 자, 페드로가 지키지 네. 않고 볼 다닙니다. 왼발 다이렉트로 찼는데요. 다행히 벗어납니다. 밀렸던 전반전 그래도 이훈재 선수의 선방으로 고비를 잘 넘겼는데요. 네. 설기현입니다.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될 때 백코트가 다소 느린 점. 네. 그리고 또 거꾸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될 때 수비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이 전방으로 공격 라인을 추격해주는 그런 기동력. 이것이 우선 선결이 돼야 전반적으로 상대의 빠른 속도를 제압을 하고 우리 경기 흐름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훈재 길게 찾았습니다. 안정환이 같이 뜨고요. 머리를 내밀었던 송정국. 자, 좋습니다. 등받이 이을령 유상철 일단 뒤로 뺄 필요가 있는데 잡아 끌어요. 전방으로 네. 지금 볼을 줄 것이 없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은 동료 선수들이 돕는 움직여줘야 되는데 협조적인 플레이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몸들이 천근만근해요. 자, 왼쪽 깊숙이 좋습니다. 이을령. 아, 왜 이을령이 깊이 들어와서 왼발을 네. 지켜들었었는데 네, 김태형. 김태형이 일령 쪽으로 찔러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타짜웃된 볼, 스페인의 드로인. 전반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잘 풀어갔었는데 10분 지나면서 기울기 시작했었습니다만은 헤딩으로 밀어줬고 헤딩 패스. 위치를 바꿨죠. 아하, 이을령. 네, 이을령과 설기는 위치를 바꿨었는데 경기 초반, 후반 시작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선수들이 좀 달라지고 네. 또 한 선수 한 선수가 실수를 적게 하면서 분위기를 좀 고추세우는 그러게요. 이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홍명보 설기현을 시카고 줬나요? 잘못 맞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긴 드로잉. 아, 드로잉 참 길군요. 오른발에 멈춰놓고 말레론 뒤로 주고 다시 리턴. 아, 홍명보가 잘 막았습니다. 자, 꺾고 잡고 이상철. 자, 치고 들어갑니다. 설기현.
설기현 툭 쳐줬고 좋습니다. 해상철 세 명의 아웃사고 자 흘려줍니다. 오른쪽 모서리 자, 정면 돌아섰죠. 말레론이 주고 아 그쪽으로 옮겨옵니다. 잘 막았어요. 네, 네. 진로 방향을 선언하는 이윤령 선수 말이죠. 발바닥을 긁어놓고 또 페인팅을 하는 동작이었었는데 네. 이윤령 선수는 이제 볼을 중심으로 해서 뺏기 위해서 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페인팅에 의해서 이제 돌파라는 상황이었는데 히딩크 감독은 파울이 아니다 말이죠. 네. 지금 그림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진로를 막았다기보다는 볼에 먼저 발을 들여놓고 자 프리킥 네. 옵니다. 헤딩! 아 실점을 하네요. 이게 한 박자에 튕겨 들어가는군요. 한국 팀 선수권을 먼저 뺏깁니다. 상대 팀의 프리킥에서 실점을 먼저 당하는 네.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 프리킥 아닙니까? 프리킥 때 뒤쪽에 쳐져 있었던 서망. 파울입니다. 파울을 선언하네요. 파울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네네. 밀려서 지금 김태형 선수 등 쪽이 맞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 보실까요? 그렇죠. 뒤쪽에서 밀었어요. 김태형 선수를. 그렇군요. 예, 뒤늦게 이제 관중들이 알고 지금 환호를 지르는데 네네. 상대의 머리에 맞은 것이 아니라 밀었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가 중심을 잃으면서 등 쪽에 볼이 맞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해로 오른쪽 측면 다시 잘 걷어냈어요. 이번에 잘 걷어냈어요. 송정국이 왼발로 천금같이 잘 걷어냈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감아 돌아갑니다. 호아킨 자 깊이 들어왔습니다. 낮게 가고 자 오른발 이번에 또 머리 옆에서 오른발에 걸렸더라면 꺾일 뻔했는데 자 고비고비 일단 잘 넘겨갑니다만은 역습으로 선취골을 따냈으면 경기가 바뀔 텐데요. 보시죠. 네, 측면을 완전히 좀 내줬거든요. 지금은 앞에서 홍명보 선수가 잘 태클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모렌테스 선수가 태클 들어오는 것을 의식을 해서 정확하게 맞추질 못했던 거죠. 아무튼 섬찟했던 그런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훈재 높이 떠갑니다. 유상철 떴었고요. 안정환 그래요. 후원을 봐야겠죠. 꺾어서 설기현에게 가슴으로 치고 공을 잘 점유해야 됩니다. 세 명이 잘 쳤었어요. 가마천 볼 타치아웃. 그 사이에 또 발을 내밀어서 타치아웃을 시키는군요. 설기현의 태클 또 움직임. 네.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요. 설기현 선수가 이럴 때는 점덕골을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동료를 네. 이용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이일령이 설기현에게 자 가까운데 주고요. 그렇죠. 잘한 겁니다. 자, 이영표 주고 안정환 오른쪽으로 송정국. 설기현이 가운데로 들어왔는데요. 네. 자 왼발에 갖다 놓고 설기현에게 말이죠. 좋습니다. 유상철 안정환 안정환이 돌아서지 못하고 그 틈사이 뺏겼습니다. 뒤쪽에 붙어 있을 때 네. 안정환 선수보다는 패스를 해준 선수가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네네. 유상철 선수를 부르는데 옐로 카드를 꺼내나요? 예, 옐로 카드를 주네요. 유상철 아까 부를 때 좀 빨리 가서 고개를 한번 숙였더라면 옐로 카드를 안 꺼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머뭇거렸어요. 유상철 자. 다시 옐로우 카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스페인 정면에서 프리킥. 지금 한국 선수들이 카메라로 프로집에서 얼굴을 잡을 때 보면 얼굴들이 편하지 않죠. 그렇죠. 역력하죠. 네. 자 오른쪽 모서리. 자 밀었어요. 문전에서. 한국 팀의 네. 운전 쇄도하고 있던 모렌테스가 최진철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보실까요? 최진철 먼저 맞아요. 이제 떴죠. 네. 최진철 선수는 볼에 시선을 집중시킨 상태에서 모리엔테스가. 먼저 떠오던 모렌테스와 충돌이 됐었는데 네네. 저럴 때 높은 데서 이제 찍어 누르는 선수보다는 그때까지 선수가 중력이 큽니다. 모리엔테스가 182cm 78kg의 체중이 최진철 상태 실렸었습니다. 송정국 좋습니다. 송정국 자 거치고 들어가서 대태클 이것도 옐로 카드 까매 이것은 뒤에서 백태클 네 페드로 네 네, 페드로 29살 180cm 지금 좀처럼 볼 수 없는 유니폼을 바꿔 입죠. 그렇죠. 카메라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느린 동작에 송정국 선수가 드리블링 할 때 네. 지금 늦으니까 데페드로 선수가 발목을 겨냥한 태클을 했던 거죠. 왼발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걸리지 않으니까 또 나머지 발로 걸음골이 됐어요. 네, 축구 선수들은 한 발로 이제 끊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안 걸리면 돌파를 당하면 이제 위기가 오니까 네, 남은 한 발로 그렇죠. 그 중심으로 해서 먼저 들어갔던 발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발로 이제 반경을 크게 해서 다시 또 태클을 하죠. 자, 이을령이 잡았습니다. 자, 설경 설경 쪽으로 가슴으로 치고 떨어뜨려 놓으니까 주소가는 스페인 네프열 선수 오늘 아주 그 측면 쪽에 치니까 네. 견고합니다. 자, 김태형이 최진철에게
빛가림 젖히는 홍명보. 이천수 선수 준비를 시키죠. 네. 이천수가 그럼 좀 빠른 템포로 가겠죠. 네, 비교적 히딩크 감독이 그동안 했던 교체 타임보다는 네. 좀 더 빠른 시간을 하고 있죠. 잘하는 겁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것에 그래요. 새로운 지금 수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김태형이 설기현에게 가니까 손으로 부열 선수가 막았었어요. 코너 프랙 부분 스페인의 드로잉. 자, 이천수가 들어올 채비. 자, 들어가되 뭔가 알고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전술적인 네.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지금 수비의 조직이나 네. 움직임, 선수도 나름 내 그 벤치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코칭 스텝이 보고 있는 것을 네. 선수들이 주문을 하고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됩니다. 이은령, 거치고들아 3명 좋습니다. 안정환, 우성, 슛! 이상철! 전반 전에 한 번에 딱 슈팅이 있었던 게 한국 대표팀이거든요. 네, 최진철. 네, 두 번째 슈팅을 기록했던 거예요. 네, 이영표 밀립니다. 홍명보 뒤를 줄 수 없어요. 잘한 거예요. 돌아섰습니다. 자, 송정국에게. 송정국 앞으로 측면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지성 발사로 빼지 못하고 좋습니다. 발사로 빼고 들어간다. 박지성 자. 문전 쪽으로 걷어내는 스페인. 볼터가 좋았습니다만 마지막 볼 터치가 다소 길었어요. 자, 이것을 빌미로 한국 공격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네, 박지성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머리를 두 손으로 푹푹 긁을 정도로 말이죠. 네. 완전히 빠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볼 터치는 게 다소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의 이제 태클에 걸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지금 이천수가 들어갈 채비를 조금 멈축거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기회예요. 세 번, 두 번, 코너킥.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팀은 심리적으로 네.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자, 송정국. 두 선수가 지금 설기현하고 몸싸움을 펼쳤죠. 네, 아, 최진철이군요. 네. 잦은 몸싸움 손을 쓰니까 네네. 주심이 먼저 주의를 주는 거죠. 지금 손으로 지금 최진철 선수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진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권학킥 궁지 쪽 헤딩 잘 걸렸어요. 안정환. 안정환. 다사 슛. 이을룡. 참 무게중심이 제대로 쓰이질 않네요. 오른발 끝이 살아서 뜨는데 몸으로 막는군요. 그렇죠. 상대 수비가 마크를 했죠. 네, 지금도 앞서 그렇죠. 최진철 선수와 엘게라 선수의 계속된 신경전 네. 흘러나온 것은 이을령 선수의 슈팅을 했습니다만 임팩트가 힘이 실리질 않았어요. 네. 임팩트 때 말이죠. 자, 이것이 불씨가 돼서 화를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한국 나달 한국의 드로잉. 성정국 던질채비.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관중들도 우리 피곤악마들도 대한민국을 연호합니다. 성정국 뒤로 줄듯 하다가 찍어 올렸고요. 안정환에게 헤딩으로 좋습니다. 유상철 왼쪽으로 이을령. 밑으로 깔아주지 띄워주는 바람에 더 높이 갔어요. 축구 지도자들은 패스를 할 땐 곱게 하라 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받는 선수가 편하게 그럼요.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바운딩된 볼을 밑에서 이제 올려차다 보니까 숙대에 대한 것을 이제 감지를 못했어요. 좀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좀 서둘다 그런 것 같아요. 안정환이 센터서클 쪽에서 수비 자세 측면으로 날아왔습니다. 베드로 잘 가로챈 볼 태클이 깊습니다. 이거 베드로도 뛰어가는 게 몸이 무거워요. 타치아웃 한계 드로잉. 후반전 11분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 이제 상대팀으로는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네. 지금 히딩크 감독은 양복을 벗어서 던졌어요. 바닥에다가. 그 이 상황이었죠. 왜냐면 송정국 선수에게 거친 태클을 들어왔을 때 왜 반칙을 불지 않느냐 열받은 네. 거죠. 네. 사실은 저게 자신이 열받았다는 것보다 선수들이 시위하는 것도 정려도 있는 되죠. 겁니다. 네네. 프로야구의 김웅룡 감독이 이제 대체적으로 저런 작전을 잘 쓰지 않습니까? 윗도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네, 선수들에게 자 열심히 하라는 네. 그런 시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안정환이 따라갑니다. 아시아스 골키퍼 훅 쳐준 볼 이을령 설기현에게 다시 이을령 치고 들어갑니다. 자, 가운데 안정환 공기 쪽 킵입니다. 키퍼요. 모처럼 측면까지 침투가 잘 됐는데 네. 센터링이 정확성이 다소 떨어졌어요. 자, 아무튼 공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반전보다는 경기가 네. 상당히 좀 활기를 띠고 그렇죠? 있어요. 네. 지금 스페인 선수보다는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에 변화에서는 분명 좋은 징후가 발견됩니다. 자, 54-46 한국이 경기의 주도율을 쥐고 리드를 해갑니다. 나달 아무튼 전반전에 리드를 지켜갔던 스페인이 선축을 못 넣는 것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김태형 따라가고요. 꺾어진 볼. 자, 이을령 뚫렸습니다. 측면으로
앞에 홍명보 왼발 툭 밀어주고 이은재가 잘 잡습니다. 한국 수비수들은 코너 쪽으로 돌파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몸을 쓰고 있으니까 네. 중앙 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가운데서 좁히는 수비수를 의식을 해서 네. 강한 슈팅보다는 찔러차는 그런 슈팅을 했었는데요. 이영표 야가요 발등에 떨어뜨려놓고 찍어 쳐진 볼 그렇죠. 좋습니다. 가로채는데 괜찮아요. 반칙이 선언되더라도 네. 일단 골이 오면 적극적으로 저렇게 투쟁심을 갖고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성이 뺏기지 않으려고 좀 투박하겠나요? 보세요. 박지성. 글쎄요. 네. 지금 히딩크 감독 계속 주신 판단에 네. 어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 그림으로 보면 히딩크의 생각이 맞다고 할 정도로 조심히 좀 다소 성급한 나달. 한국 대표팀의 교체를 또 준비하고 있죠. 황선홍 선수인 것 같은데. 이천수가 들어가는데요. 네. 14번 이천수 선수군요. 네. 네. 이천수 선수를 이제 교체 투입하면서 한국 대표팀은 분위기를 좀 더 빠르게 들어가려고 하죠. 이영표 차치고 툭툭. 아 여기서 걸리는데요. 네. 이건 반칙이지요. 네네. 엘게라. 엘게라의 반칙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투구는 엘게라. 그 상처를 뺍니다. 네. 그리고 이천수 선수를 교체 투입해서 한국은 좀 더 빠른 템포로 더 경기를 끌고 가겠다는 히딩크의 의지인데요. 네. 자, 이천수가 들어가면서 시원한 소나기 역할을 좀 해줬으면 또 좋겠어요. 포지션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천수가 들어가면 이천수 선수는 날개로 오고 측면으로 가죠. 네, 박지성 선수는 미드필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박지성 선수를 유상철 선수가 뛰었던 중앙 쪽의 미드필드로 네. 보직 변경하게 됩니다. 안정환이 가운데로 가고 오른쪽 날개로 이천수 그리고 왼쪽에 설기영. 오로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네. 그런 조커로서 이천수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겠다는 히딩크의 교체죠. 적절히 대응해가는 히딩크. 이영표 이일영에게 이렇게 등 뒤쪽으로 가니까 지금 힘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거든요. 네. 김태영 설기현 쪽으로 주원의 박건에서 깊숙이 찌워진 볼 가슴으로 떨고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이천수 쪽으로 이천수 네. 지체 없이 걷어차는 카시아스 헤딩으로 홍수 밀었어요. 이번에 안정환 미는데요. 자 송정국 센터서클 못 미쳐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벌려줬고요. 페드로 이거 잘 막았어요. 지진철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네.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영표가 약하게 줬어요. 벌려주는 스페인 마라하 엘게라 페드로 이에로 나달 이천수에게 따라가라고 그러죠. 로메로가 앞으로 가니까 나달 이에로 자 구성직의 우리 응원석에서는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이에로 주거니 박거니 마라하 엘게라 한국이 지역 방어를 하면서 체력도 비축을 하고 네. 경기의 리듬을 한번 쉬어가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죠. 그렇지만 이제 끊으면 기습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그 선수들의 생각이 네. 지금 일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자르려죠. 네. 이 경기의 흐름은 한국이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두들기고 끊으면 역습을 네. 하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 자 끊었어요. 그렇죠. 네. 빨리 나올 겁니다. 자, 안정환 그렇죠. 좋습니다. 이천수의 빠른 침투. 네. 자 더 치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네. 넘어섰어요. 자 가운데 설기현 뒤쪽으로 좋고 이영표 저쪽에 오른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박지성이 줬는데 그렇죠. 자 설기현 쪽으로 갑니다. 설기현 로페스죠. 그러나 이일영이 또 가바 플레이 가슴으로 치고 오버헤드킥 높이 떠서 타차아웃. 오늘 스페인 중앙수비 나달과 이에로 두 선수의 느린 발을 이용하는 중앙 쪽에서 이대일 패스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죠. 네네. 이제 이천수가 들어왔으니까 중앙 쪽에 느린 발을 허무는 그런 날카로운 침투와 또 슬로 패스 이런 것을 기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은 두 명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한 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최진철이 왼쪽으로 줬고 김태영. 자,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이을령. 젖히고 아하. 카트아웃. 다행히 한국의 드로잉. 오늘 스페인 팀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푸열 선수입니다. 네. FC 바르셀로나에 뛰고 있어요. 24살 178cm. 이일영 선수가 던질 채비.
후반전 19분 가까이 됐습니다. 설견이 따라 나오죠. 뒤로 빼준 볼 엘게라. 최진철. 아, 이것이 이영표 어깨에 맞지 않습니다. 측면으로 벌린 거 로메로 가로챘습니다. 정면 송종국 이영표 이천수에게. 이천수 자 돌파를 돌파나요? 그렇죠. 오른발 끝에 갖다 놓고 발 밑으로 갑니다. 안정환이 등 뒤쪽에 있었고 측면 쪽 돌파를 허용하지 않고 패스를 하시면 여유를 우리가 공간을 주면서 직접 센터를 유도하는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천수에게 뒤로 빼줬습니다. 송정국 이영표 다시 송정국 최진철이 뒷걸음 비치면서 진로를 막고 길게 걷어내는 이은재. 이윤령 쪽으로 설기현 구열이. 네. 자 이윤령 박지성 따라갑니다. 박지성 패스가 좋아요. 끊었어요. 패스는 잘하는 겁니다. 자 끊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천수에게 안정환이 줬는데 송정국 들어가고요. 자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주춤주춤 그렇죠. 자 이천수 센터링. 아 자책골. 아 바로 이제 저런 플레이를 해야 상대 수비는 뒷걸음질을 치고 혼란스럽거든요. 이천수 침투를 상대 높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자, 교체를 하면서 공중에서 자리를 잡고 있죠. 네 이천수 강하게 네. 찼죠. 무릎 이로 맞고. 선수가 무릎으로 걷어내는 상황. 네 자칫하면은 빨려들 뻔했어요. 자 8강에서 4강 신화가 또 이루어질 듯 불을 지피는 한국의 공격력입니다. 송종국의 코너킥. 이천수가 가까이 옵니다. 등 뒤쪽 헤딩 슛! 아, 잘 때렸는데요. 슛! 아, 맞습니다. 또 이천수의 슈팅. 이윤룡의 슈팅. 맞습니다. 계속된 두 차례의 슈팅이 말이죠. 카시아스가 또 몸을 맞고 또 카시아스의 선방에 걸리는 그런 네. 아쉬움이죠. 보세요. 이천수가 잘 이천수. 때렸거든요. 부열 선수 몸을 맞고 튕겼고요. 이것을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볼트래핑 해놓고 오른발 빨리 슈팅을 했는데 카시아스의 아, 참 선방이었어요. 네. 이천수의 슈팅이 좋았는데 후열의 몸에 맞진 않았다면 모서리 가서 꽂힐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각도가 살아갔었어요. 네. 자 살아납니다. 환호하는 관중들 낚여옵니다. 자 광화문 쪽의 분위기가 눈에 선하네요. 자 가슴으로 쳐놓고 측면으로 벌린 볼 일단 걸렸습니다. 페드로 측면으로 빨리 와야 돼요. 홍명보 부릅니다. 뒤 쪽에 김태형 송종국까지 가세했습니다. 걷어냅니다. 그러나 볼 잡고 마라하. 자 이제 반대편으로 오죠. 마케트에서는 차죠. 그렇죠. 그렇죠. 김태형 잘했어요. 김태형. 김태형이 헤딩을 하고도 풀을 만져요. 좀 얼어냈어요. 네. 울렸을 거예요. 이천수 박지성. 자 홍명보가 무주이죠. 그렇죠. 홍명보 대는 박수 나왔습니다. 이천수 적절히 때리고요. 아 이게 엉덩이를 맞네요. 만약 반대로 갔다면 설견 쪽에 가서 찬스로 그러게요.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가운데 안정환이 들어갔었고요. 네. 호아킨. 자 공격력이 살아나고 상대 문전으로 대쉬하면은 골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흐른 볼. 이천수 교체 돌아서 힘이 펄펄 납니다. 송정국 주춤주춤 줄듯하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영표 잘해요. 좋습니다. 김태형. 홍명보. 자 돌아섰습니다. 김태형. 아, 지금 또 스페인도 멘티타 선수 무서운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이 선수 지금 체력이 떨어지는데 들어오는데 부담스럽거든요. 그러게요. 16번 멘티타 김태형 줄 선수를 찾아요. 이천수 이영표 안정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송정국. 그렇죠. 네, 박지성이 좋고요. 자, 박지성 센터링. 자, 앞쪽에 설기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잘렸어요. 이제 한국 선수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살아나고 있고 네. 체력적으로 오히려 후반전, 중반전 접어들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페이스를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쓰려고 힘을 아꼈었나요? 후반전 24분. 체력적인 부담을 가지니까 볼을 돌리면서 쉬겠다는 네. 경기의 흐름 템포를 조절하겠다는 역력하죠.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만큼 지금 한국의 빠른 공격에 부담을 당황했죠. 주고 있다는 거죠. 네, 말레론 치고 들어갑니다. 주춤주춤 멈춰놓고 여유가 있어요. 기술이 있죠. 자, 꺾고 차지 못하게 터져냈습니다. 김태형 파이팅.
설기현이 저기 들어갔어요. 이영표 오른쪽 깊숙이 이천수가 있는데 송정국 이천수에게 타치라인 쪽 앞에 안정환이 의식한 걸 줬는데 타치아웃됐습니다. 대피헤드로를 빼네요. 네. 대피헤드로를 빼고 멘티에타를 투입을 시키는데 지역에선 7경기 3골을 터뜨렸고요. A매치 선언 4경기 8골을 터뜨린 라치오 소속인데 이탈리아 라치오로 이적할 때 화제를 뿌렸던 선수입니다. 네. 라치오에 가서 오랫동안 벤치 안주에서 작년에 컨디션을 찾지 못해서 또 부상도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스페인에서는 이탈리아 리그로 팔려갈 정도면 아주 우수한 선수거든요. 그럼요. 16강전 마지막 페널티를 승부했었죠. 그렇죠. 네. 3-2로 이길 당시에 아일랜드와 마지막 킥으로 나서서 그 마침표를 찍는 네. 그런 킥을 했던 멘티에타입니다. 최진철 송정국에게 다시 최진철 더 물릴 수 없죠. 박지성 킥 넘었고요. 설기현이 따라옵니다. 이에로 나달 공격 방향 보죠. 네. 한국 대표팀은 왼쪽에 많이 쏠려 있죠. 설전 쪽으로 말이죠. 네. 그리고 스페인도 오른쪽에 푸열 선수의 공격 가담 그리고 바라하 로메로 선수의 공격 침투로 역시 맞받아치는 양상입니다. 자, 이청수가 안정환에게 줬는데 미처 공을 돌아다 보지 못할 때 너무 빨리 줬어요. 조금 나무랜 듯하다가 박수로 다시 격려하는 안정환. 자, 발사를 빼고요. 저런 게 무서워요. 이율룡 앞쪽으로 돌아섰죠. 발레로 슛 뒤입니다. 골 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뒷그물입니다. 지금 한국의 왼쪽을 계속해서 허물고 있는데 네. 특히 등진 상태에서 빈 걸 돌면서 팽이처럼 돌면서 지금 보세요. 네. 아주 적절한 패스를 해줬던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일단 1대1 싸움에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지금 아주 그 패스가 무서웠어요. 직접 슈팅을 때리는 호아킨 선수. 네, 호아킨. 레알 베티스에서 뛰고 있는 21살. 아주 어린 선수예요. 네. 레알 베티스. 네. 자, 기회입니다. 정면입니다. 자, 버파이죠. 자신 있게. 박지성. 아쉽네요. 저게 지쳐서 그럴 거예요. 체력적인 얼마나 많이 뛰었죠. 네. 네. 좋은 불 같은 박지성. 네. 네. 아쉽습니다. 뒤로 빼는 호아킨. 나달 체력이 떨어지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네. 남은 시간 동안 양 팀 모두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실수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이천수가 앞서도 했듯이 빠른 공격으로 말이죠. 몰아세워야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정정국 이천수 이거 실수인데요. 네, 측면으로 다시 벌리고 오므려 들어옵니다. 호아킨 송정국의 반칙이지요. 네. 호아킨과 싸움을 하는 침투하는 것을 위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깨 싸움을 했었거든요. 이들 패스를 하거든요. 송정국 선수가 이제 길을 막기 위해서 끊었던 거죠. 멘디에타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가마초 감독. 가마초도 승부를 걸고 나가라. 네. 계속 밀고 나가라. 왜 그러냐면 가마초는 연장전 가면 분명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거든요. 네. 자, 멘디에타가 가죠. 네. 좋아요. 김태형 마스크를 하고도 투혼을 살립니다. 말레론 김태형 저 때마다 이제 안면 보호대가 흘러내려오죠. 네, 그리고 이제 고통 세우고. 때문에 어지러워요. 네, 김태형 선수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인데요. 특히 가족들이 보면은 네.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투혼을 발휘하는 김태형 파이팅을 외칠 수밖에요. 시야도 지금 가리게 돼서 좋지 네. 않고 코쪽인 밑쪽을 보면 보이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만 어떡합니까? 잘 버텨야죠. 김태형 선수. 흥명보 선수도 체력이 떨어지면서 상대가 침투할 때 유니폼을 잡는데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 부인 효인수 씨가 보고 있을 텐데요. 자, 센터서클 몸이 전원스톱으로 줬고 역시 김태형이 막습니다만 잘 막았습니다. 최진철, 흥명보, 송정국이 흥명보에게. 지금 자, 이을령, 박지성. 네, 치고 등뒤 쪽으로 돌아갑니다. 설기현. 역회전 조금만 좋아요. 힘을 내주길 바래요. 네, 한 번 더 젖히고
뒤로 빼줍니다. 이을령 김태형에게 월드컵에 8강에 올라와서 4강에 올라갈 수 있던 기회라는 것은 네. 정말 힘든 기회거든요. 송정국이 타치라인 밖에서 가슴에 댔는데 네, 조금만 감독이 더 힘을 내주기를 말이죠. 네네. 지금 히딩크 감독은 부심에게 눈을 잘 봐라 말이죠. 강하게 지금 불만 어린 표정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선상에서 본 각도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가끔 쓰지 않습니까? 전목도님 막 그런 네.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부심으로서는 네. 히딩크 감독에게 네. 너무 물병을 침을 들고 네. 쇼맨십이 대단해요. 밉지 않아요. 저기서 같이 얼굴을 붉히면 자칫 잘못하면 퇴장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필해서 오니까 이 물 먹으러 왔냐. 물 먹으러 말이야. 네. 더 힘든데 물 먹으러 말이죠. 우리 그 바깥에서 얘기할 때 이제 물 먹인다 그러면 좋지 않은 뜻으로 쓰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서 또 눈을 직접 닦으면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네. 아주 피우론이 싹 가시네요. 저런 거 보니까. 역시 노래. 이천수. 아 박주성을 밉니다. 설기현이었나요? 네, 설기현이가 밀렸었군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골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비겨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팀으로서는 분위기가 전반보다는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이천수에게. 자, 걸렸어요. 좋습니다. 김성기로 안동환. 안동환. 자, 터치고. 자, 실수를 우리가 삼키면 돼요. 주점 주점 타자. 그러나 꼭 뺏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드로잉. 등대에 돌아왔던. 이럴 때는 완전히 안정환 선수가 스텔스인데요. 그렇죠. 수비 없이 뒤로 돌아왔어요. 안정환 선수가 찬스를 잡았을 때 네. 우리 선수도 속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주는 것이 늦었던 거죠. 그래요. 같이 말이죠. 자, 김태형, 이영표, 홍명보 맨 뒤에 나가는데요. 네. 그렇죠. 설기현에게 설기현. 감아돕니다. 좋습니다. 이영표, 그렇죠. 홍정국에게 이천수가 감아돕니다. 찍어 올렸고 안정환. 뒤로 가니까 돌아서서 놓치지 않고 왼발에 갔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몸싸움 밀려서 힘이 지쳤어요. 공간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박주성. 일단 방향 바꿨어요. 뒤로 주겠죠. 이을령. 이영표. 설기현이 감아 돌아갑니다. 설기현 쪽으로. 옵사디즘에서 다시 나왔죠. 설기현. 돌파하나요? 부열과 대결. 오른발로 센터링. 이을령, 이영표 오른발에 갖다 놓고 자 안정환이 나왔다 들어갑니다. 해서 상대 수비벽을 이천수에게 네. 아 이게 조금 앞쪽으로 밀어줬더라면 네. 패스가 땅볼로 가야 컨트롤하기 좋은데 높다 보니까 잡아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죠. 안정환의 주위가 좀 거북했죠. 김태형 정정국 아 주춤주춤 타차 한국의 드로잉이에요. 옆구리를 미는 스페인 멘티에타의 태클이었었어요. 네. 오리 지금 밝혔어요. 피로 하니까 이천수 네. 뒤로 빠진 볼 체격이 작지만 악착 같은 이천수 이천수의 반칙을 선언하는군요. 스페인의 프리킥 후반전 접어들어서 뛰는 양 네. 어떤 경기의 어떤 주도권 그리고 집중력 이런 면에서는 분명 스페인보다는 한국이 상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서 결정전을 한 번만 허물어주면 득점을 하면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깊숙이 주고 박지성 측면으로 벌렸는데 카시아스 역시 이훈재 카시아스 양쪽 골대 대단한 선방력을 갖춘 골키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카시아스 21살이지만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2000년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할 때 네.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었거든요. 자, 멘데타 송정국이 코너아웃을 시켰지만 일단 맥을 끊었습니다. 자, 이 코너킥을 잘 맞고 역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후반전 34분 가까이 됐습니다. 스페인이 또 선수를 바꾸죠. 준비를 시키는데 21번에 엔리케 선수 오른쪽 측면적인 미드필더를 뛰는 기술이 좋고 32살의 경험이 많은 선수죠. 네네. 자 일단 코너킥 하나 잘 맞고요. 아 사인을 보냈군요. 선수를 바꾸라고. 엔리케 선수. 32살 나이가 많죠. 그렇죠. 침투력이 뛰어나고요.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체력이 떨어졌을 때 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부담은 분명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습니다.
일단 발레론을 뺐나요? 네, 발레론을 뺐습니다. 코너킥이 다행입니다. 다행히 흘렀죠. 그렇죠. 자, 이 시간대 저렇게 코너킥이 잘못 흘러갈 때 좀 맥들이 빠지죠. 네. 지금 설기현이 돌아서서 보고 이해로 선수 또 역시 나와서 네. 골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요. 엔리케 선수는 예선전 세 경기 모두 출전했습니다. 세 경기 모두 교체를 뛰었습니다. 네. 두 경기는 뛰다가 교체 나와서 나왔고 후반전에 교체됐고 16강전에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90분간을 소화한 선수입니다. 자, 이천수에게 찬 이훈재, 최진철이 따라갑니다. 멈춰놓고 홍명보에게, 홍명보가 정면에서 박지성이 따라왔었는데 이윤룡 쪽으로 갑니다. 이윤룡 가볍게 치고 들어갑니다. 이윤룡 빈 공간으로 설기현에게 줬는데 구열이 막습니다. 골라인 아웃. 설기현 선수도 한국 대표 선수 중에서는 가장 체력이 뛰어난 선수 중에 한 선수인데요. 네. 부열 선수 아주 그 젊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저돌적인 그 전투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한국 공격력이 살아나니까 관중석에서는 베토벤의 남바나인 한이의 송가를 부릅니다. 한 골의 승부가 오늘은 결정적일 것 같아요. 길게 찬 골, 홍명보 슬쩍 밀었어요. 네, 떠 있는 선수를 미는 바람에 프리킥을 주는 홍명보. 이에로와 홍명보의 대결. 네. 두 선수의 수비의 중심에 있고 또 지난번에 있는 모리엔테스 선수를 막아야 되는 이분까지 같은 홍명보의 활약. 지금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문전으로 깊숙이 날아옵니다. 다행입니다. 골라인 아웃. 아무튼 문전 쪽으로 잘게스로 올 때 무섭던 스페인. 항상 페널티 지역으로 접근해 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소리를 듣고 힘이 솟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 37분에 접어듭니다. 한 골만 먼저 넣고 리드를 지켜가면 우리는 25일이죠? 네. 4강전 독일과 맞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4강 또 다음 징검다리를 넘어서 요코하마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데요. 한국 축구 사상 4강에 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죠. 사건이죠. 네. 한국 선수는 남은 시간 동안 말이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리겠다는 네. 그런 불같은 투지를 주문을 하는데요. 자, 김태형이 또 붕 떴다가 넘어졌어요. 애니케가 측면으로 벌렸습니다. 문전으로 날라오겠죠. 그렇죠. 좋아요. 이일령이 일단 몸으로 막았는데 다시 차나요. 더 치고 들어가서 측면으로 낮겨오고 잘 막았습니다. 저 정도 몸싸움은 뭐 안 할 수 없죠. 이을령 짧았는데요. 다행해요. 조차는 지금 위치에서 반칙입니다. 네. 백패스가 짧아서 가지 않고. 네. 앞서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이을령 선수와 어깨싸움을 했던 상황이죠. 네. 미룬 것이 아니라 두 선수가 그 정당한 상황이 되고 지금은 이제 홍명보 선수에게 내온 그 패스가 짧다 보니까 상대의 그 수비를 보는 엘게라 선수의 충돌이 생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간도로 조심.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또 간간히 미소로서 선수들을 타덕거리는 엘게라 안도로 수비수죠. 이에로 자 여기서 잘 막아야 됩니다. 오렌테스 이은재 앞에서 펀칭 좋습니다. 이은재가 나왔는데 우리 수비수에서 먼저 최진철이 건드렸죠. 네, 골키퍼 이은재 선수가 지금 또 다리를 접질렸나요? 그렇죠. 부상을 지금 주심에게 사인을 했죠. 네. 다른 포지션과 다르게 골키퍼는 저렇게 부상을 당했다고 주심에게 치료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럼요. 수선 네.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시 볼까요? 이것이 이제 헤딩으로 최진철 선수의 머리 맞고 솟구쳤거든요. 네. 다시 이훈재 선수가 나오면서 점핑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스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발목 다리를 걸어 채웠군요. 엘게라 선수. 엘게라 고약한 사람이네. 고의적인 네. 그런 지금 반칙이었습니다. 엘게라가 두 무릎을 다 걷어쳤어요. 네, 대퇴 부위 쪽을 말이죠. 네. 몸을 날려 들어가면서 고의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네네. 네, 저 때는 이제 골키퍼는 볼에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신경 못 쓰죠. 대퇴 부위 쪽에 저렇게 걸어치게 되면 충격이 네. 상당히 있게 됩니다. 그래도 권학기 아닙니다. 드로잉. 스페인의 드로잉. 로메로. 홍명보. 위험합니다. 여기 또 가요.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이제 5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또 연장전까지만 그러면 그야말로 삭힌데요. 네. 선수들이 가엾어져요. 그러나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친 몸인데 어떡합니까? 잘 싸워서 4강에 가야죠. 최진철. 이천수에게 돌아섰죠. 송정국. 다시 최진철. 좋습니다. 홍명보에게 왼쪽에 김태형. 이영표. 설기현 돌아섰습니다. 왼쪽에 이을령 있는데 주춤주춤. 네,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이을령. 이천수가 따갔다 옵니다. 왼발로 덧칭 돌아서 잡아 끕니다. 주심이 수를 불뜻불뜻 놓치지 않았어요. 좋아요. 센터링. 뒤쪽에 아하. 뒤쪽에 받쳐주는 선수에게 쉽게 패스를 하면서 체력을 네. 아끼는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이을령 등지 쪽에 있던 관중들이 네. 함성을 보내줍니다. 보세요. 호아킨과 이을령. 이을령이 치고 들어가죠. 이을령이 다시 헤딩. 이영표 킬 넘겼어요. 자, 여기서 수비 빨리 갖췄으면 좋겠는데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자, 김태형 잘합니다. 김태형 잘 떨어진 거죠. 네, 골라인 아웃. 힐날 골 했어요. 골라인 아웃. 한국의 프리킥, 골킥입니다. 김태형. 멘티타 선수가 반대편 쪽으로 네. 운전세에다는 코아 지금 공격수에게 무섭게 패스를 해줬거든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김태형. 저것이 돌파를 당하게 되면 골키퍼가 맞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위였어요. 위기였었어요. 더군다나 엔리케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체력과 스피드가 살아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김태형 선수의 투혼이 없었다면 골키퍼와 맞서는 그런 위기를 내줄 뻔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하느님이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김태형 지금 아직 필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헤딩 패스하는 스페인 복부 수술을 로메로. 받고 네.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피해 응고가 될 말이죠. 말이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빨리 중앙선으로 와서 들어가야죠. 산소 공급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네.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러운데 그 형다운 말이죠. 그 노장으로서의 네. 그런 몫을 후배들에게 지금 파이팅을 불러일으켜주는 좋은 플레이를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32살 아닙니까? 그렇죠. 노장이지요. 네, 애기 아버지인데요. 김태형 32, 홍명보 33, 네. 최진철 31. 비교적 한국 대표팀의 맏형 역할을 하는 노장 선수들이 수비를 지키고 있는데 네. 살신성인의 그런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활약을 김태형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70년 11월 8일생 전남 출신이고요. 전남 공이 고향인데 동아대학교 출신이죠? 네, 마지막 네, 카드 선수와 황순홍 선수를 네. 카드를 뽑네요. 히드코. 아, 위기예요. 이인재, 이훈재가 잘 막았어요. 네, 이훈재 잘 나왔죠. 네네. 일날 뻔했어요. 오늘 뭐 이번 대회 이훈재 펄펄 납니다. 판단력 좋고요. 자, 안정환 쪽으로 가는데 대표로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출전한 황선홍 선수입니다. 월드컵에 두 골씩 넣은 유상철, 황선홍, 안정환, 홍명보. 이제 황선홍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길게 던질 체비를 하는데 로메로. 자, 아직 교체를... 주심은 교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드로잉 한 다음에 이영 안정환. 자, 위치를 바꿉니다. 이천수 뒤에서 잡아요. 반칙이죠. 아, 반칙이에요. 뒤에서 잡아요. 자, 김태형 선수 자, 빼입니다. 이제 황선홍이 들어갈 수 있죠? 네, 부담성 김태형 선수를 빼고 네네. 황선홍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비 쪽에 변화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황선홍 선수는 공격적인 가담을 하고 박지성 선수를 그 벤치에서 지금 불러 지금 세우고 있는데 네. 수비에 대한 위치 조정 그리고 공격에 대한 포지션 전환. 황선홍 선수가 되면 중앙 쪽에 뛰고 안정환 선수는 측면 쪽으로 가거나 그렇지만 황선홍 선수가 짝이 돼서 남은 시간 또 연장전에 그 포석을 한 다양한 공격을 이링크 감독은 변화를 꾀합니다. 자, 황선홍과 교체한 김태형 선수 수고 많았습니다. 성정국이 좋고요. 자, 닿습니다. 쭉! 아, 이천수! 이게 이천수가 찬다 안 들어가네요. 제대로 걸렸는데요. 카시아스 저 선수 어떻게 뚫죠? 대단합니다. 홍명보가 따라갑니다. 자, 바운딩이 높아요. 이훈재가 나와야겠죠? 잡았습니다. 3분이 더 남았다는 그렇죠. 부심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황선홍 선수가 들어가서 한 10초도 뛰기 전에 골이 결정날 뻔했어요. 네. 그래도 황선홍 서운하지 않을 텐데. 황선홍 선수가 들어가면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황선홍에게 모든 패스를 집중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네. 상대 체력이 떨어졌죠. 그렇죠. 또 황선홍 선수는 등진 플레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지수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놓고 뒤에서 받아서 슈팅을 하거나 황선홍 선수가 직접 해결하는 그런 공격을 시도를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문서 씨, 우리 네. 한국 축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럼요. 스페인과 전후반 아직 득점은 없지만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우리가 우위를 지켜가는 한국 축구 자 헛고참이다만은 이은재가 기다렸습니다. 잘 잡았어요.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설기현 선수의 동점골도 황선홍 선수의 패스에 의해서 네, 안정환의 연결이 됐죠. 거죠. 자, 그렇죠. 황선홍 노련합니다. 안정환 오른쪽으로 설기현 헤딩으로 이천수 따라갑니다. 이제 한국 팀이 경기 분위기가 살아나고 네. 황선홍 선수의 적시에 잘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배가 일단 들어오면서 선수들에게 분위기를 고치세워주는 역할. 자, 한국 팀입니다. 네. 우리 프리킥이에요. 연장전 가지 말고 이거를 마무리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표가 가운데로 줬습니다. 이윤룡 동정국 앞쪽으로 잡아끕니다. 스페인 자기 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에로 심판이 비켜줬고 센터서클 통과. 이영표가 따라갑니다. 악착같이 지구력이 좋은 이영표. 엔리케 선수 네. 뒤늦게 들어와서 체력이 남아있다 보니까 과감히 돌파하고 지금은 종아리를 걷어치렸는데 저 대기 아픕니다. 네. 이영표 선수 아하. 볼을 끊기 위해서 먼저 볼을 아웃프런트로 지금 감아주는데 네. 발목 쪽을 그냥 강하게 걷어찼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장전 가더라도 이영표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 선수들 이영표뿐이 아니라 어느 선수도 바꿀 수도 없어요. 다쳐서 넘어지게 되니까 네. 체력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실카드를 다 썼어요. 네. 홍명보 선수입니다. 이영표 이영표 힘내라고 환호해줍니다. 설기현 완급조절 측면으로 자, 90분 전후반을 마무리 짓는 이집트의 간도로 이제 골든골로 왔죠. 네. 연장전으로 가면은 먼저 넣는 팀이 4강에 올라갑니다. 피파 규정에는 90분간 경기에서 승패가 결정나지 않으면 네. 5분간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 뭔가 얘기를 합니다. 자, 황선홍. 노련한 황선홍. 그야말로 노하우를 이곳에 다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천수와 황선홍. 연장전 시작이 됐습니다. 단 한 골! 단 한 골로 이제 4강 진출이 가려집니다. 송정국. 한국팀이 상당히 공격적인 전형을 구사해요. 네. 황선홍을 최전방, 안정을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설교났죠. 거기에 세컨 스트라이커로서 이천수까지 공격에 가담시키면서 승부를 네. 걸고 있어요. 자, 황선홍 머리 일단 댔죠. 네. 뒤로 줬고요. 자, 따라갑니다. 안정환 오른발에 갖다 놓고 자, 문전으로 날라오고 했죠. 자, 기회입니다. 센터리. 그렇죠. 걸렸어요. 아하, 이것이 안 빠지네요. 앞에서 머리를 댑니다. 홍명보. 저거 키 놓으면 큰일 나요. 좋습니다. 뒤로 빼줬죠. 최진철. 오른쪽에 이영표에게. 자, 총 공격입니다. 총 공세. 한 골 넣으면 끝나요. 설기현. 돌아섰습니다. 황선홍 쪽으로. 센터링. 같이 떴고요. 안동환이 다가와서 따라갑니다. 한국팀이 오른쪽에서 설기현 선수가 푸열에게 철저히 마크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오고요. 네. 그 자리에 안정환이가 가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격 전술의 변화가 효과를 거두면 분명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럼요. 측면을 허물어야 됩니다. 자, 이은령이 앞으로 좋고요. 중앙 쪽은 수비가 많기 때문에 네. 안정환, 설기현 쪽에 그렇죠. 지금 왼쪽으로 갖고 가는데 측면 쪽에서 플레이가 살아나야 돼요. 자, 이건 내버려 둡니다. 송정국이 걸려 넘어졌었는데 박지성이 따라가고 자, 수세 몰렸다가 스페인이 역습을 펼칩니다. 로메로 멘디에타 바라하 문전 쪽으로 잘라야죠. 홍명보 자, 자기 마크맨 찾아야 됩니다. 넘어올 것을 내배야 돼요. 호아킨 이일령이 막습니다. 문전 쪽으로 골라인 아웃이에요. 아웃됐어요. 아웃됐어요. 네. 골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골라인 아웃 때 골라인을 통과해서 뒤쪽에서 휘어들어왔기 때문에 네. 골이 아닙니다. 보아킨이 찍어 올리죠. 돌파를 했을 때
지금 카메라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골라인과 같은 각도에서 봤으면 모렌티 선수가 헤딩슛을 하기 전에 호아킨이 돌발해서 센터링을 했을 때 골라인을 통과해서 휘어 들어왔다는 거죠. 최진철. 네, 우렁찬 대한민국 소리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호, 설기현. 악착같이 이천수가 가세. 박주성이 치고 들어갈 즈음에 프리킥을 선언하는 주심 스페인의 프리킥입니다. 위험지역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말이죠. 이천수 선수가 아주 뭐 그 상대의 발에 닿는 그런 거친 태클은 하지는 않았던 건데요. 네. 자, 마지막 남은 카드를 쓰는군요. 스페인이 남은 카드를 씁니다. 사비를 집어넣죠. 네, 사비 선수. FC 바르셀로나에 뛰고 있는 22살의 약관이에요. 예선전 3경기 중에서 2경기 출전을 했고요. 네네. 16강전은 출전을 하지 않았던 사비 선수. 그리고 수비수나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엘케라를 뺐죠. 네. 네. 엘게라. 엘게라를 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스페인도 쓸 카드를 다 씁니다. 호아킨. 뒤로 줬고. 마라하. 멀찌감치 외곽으로 돌립니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멘디에타. 이영표가 잘 막았어요. 돌아섰어요. 이영표. 조금 더 빨리 굴러갔다는 박지성. 앞으로 밀어주고. 안정환이 돌아갈 네. 틈이 없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침투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던 거죠. 네. 이을령. 자, 이천수가 왼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네. 측면 쪽으로 줘서. 자, 이천수 뽑는데요. 자, 황선홍에게 오나요? 자, 박지성, 안정환. 충격이 좀 있겠는데요. 네, 안정환 선수가 나뒹구는데요. 안정환 선수는 볼에 시선이 집중이 돼서 헤딩 패스를 할 때 가슴 쪽에 와서 보세요. 일어납니다, 안정환. 아웃프론트로 걷어차는 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무릎이 들어갔어요. 네, 이예로 선수. 아하. 발 바깥, 그, 바깥쪽으로 말이죠. 강하게 걷어찼어요. 아, 이천수 목걸이를 풀도록 합니다. 네, 상대 선수의 이제 팔이 걸리거나. 네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하다는. 뭐, 네, 빨리 그런, 풀어야 돼. 주심이 네. 풀으라면. 판정을 지금 했던 거죠. 네. 이제 주심이 건네줍니다. 저것은 이제 경기 투입 전에. 미리 체크를 했었어야 그렇죠. 부심이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자, 프리킥 조금 먼 듯한데. 안정환 슛! 네. 우리가 스페인 때 프리킥을 하나 성공시 월드컵에서 황보관 선수가 넣었잖아요. 네,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네. 그 당시 아주 대단했었죠. 그렇습니다. 힘이 네. 실린 멋진 프리킥이었어요. 또 뭐 미끄럽게 또 황보관 선수가 생겼고요. 지금 볼이 정지했다가 지그재그로 흔들리면서 가는데 그만큼 반발력이 있다는 강하게. 것을 카메라가 뒤쪽에서 잡아줬습니다. 네. 카시아스 박지성. 좋습니다. 황선홍 앞쪽으로 감아주죠. 설기현 쪽으로 조금 깊은데 설기현 센터링. 아하, 지쳐 또 발등도 무겁습니다. 킥을 해준 패스를 해준 황선홍 선수 미안하다고 말이죠. 네. 손을 높이 치켜두는데요. 그 대신 이제 설기현 선수 자리에 황선홍이가 내려와서 네. 백코트에서 이제 수비를 분담해주는 이제 그런 노장으로서의 그 배려 네. 상당히 좋습니다. 모리엔테스가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최진철. 자, 적극적으로 스페인도 나옵니다. 자, 뒤에요. 안정환. 자, 볼파이 저쪽으로 들어옵니다. 더 들어와요. 그렇죠. 아, 프리킥. 이것도 안 봅니까? 좋은 위치입니다. 네, 바로 아주 좋은 위치예요. 오소리. 찬스가 옵니다. 4강이 보입니다. 안정환. 아주 좋은 위치죠. 네네. 오른발 인프론트로 감아찰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예요. 무등산이 물끄러미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을 텐데 그 전기가 이 발등에 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대와의 거리는 26m죠. 26m. 네. 각도가 정면보다는 훨씬 좋죠. 자, 외곽에 최진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 황선홍 선수가 또 1대1로 마크를 당하고 있어요. 골키퍼를 네. 한쪽으로 쏠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자, 이천수 오른발 그리고 안정환 왼발. 이천수가 감아차요. 슛! 아, 잘 찼는데요. 높았어요. 네, 잘 찼어요. 네. 이천수 21살의 약관이지만 욕심이 많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네. 더
반대편 포스트 쪽으로 보고 모서리 쪽으로 그렇죠. 네. 회전을 걸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잘 찼습니다. 카시아스 골키퍼. 자, 연장전 들어와서는 이훈재 선수는 조금 한가하고 카시아스가 바쁩니다. 이영표가 같이 떴는데 자 정면으로 볼 치고 슛 하는데 킬러그랬어요. 이게 굴절되면서 홍명보 선수 몸을 맞았기 때문에 네네. 다소 거리가 멀어서 다행이었죠. 볼이 급격히 꺾여서 떨어졌거든요. 자 이훈재가 찬 볼 박지성 안종환에게 논스톱으로 이천수와 다시 뒤로 쫓습니다. 이영표 멈춰놓고 찍어서 올리고 조금 길었습니다. 홍명보가 따라갑니다. 한국 그리고 선수들이 최진철. 잘 뛰고 있어요. 네. 올해 전반 초반보다 연장전 접어들면서 선수들이 나아졌죠? 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네. 경기에 대한 그 집중하는 것이 높아졌거든요. 최진철 이영표에게 설기현 타치아웃 스페인의 드로잉 연장 전반 9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6분을 더 뛰어도 골이 안 나면은 휴식 없이 막바로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양팀 감독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렬하기 위해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 네. 계속 목을 쓰고 있어요. 자 사비 옵사이드 옵사이드입니다. 네, 옵사이드예요. 우리 최인철 선수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네. 기운 지쳐요. 지금 스페인 벤치 쪽에서는 펄떡 일어났는데 네. 자기네들이 앉아있는 각도가 전혀 다른데 빗은 직선으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 부심에게 야유를 보내는 이게 뭡니까? 그런 적인데요. 지금 저럴 때는 자칫 잘못하면 주심에게 네. 징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토레스 좋습니다. 측면으로 논스톱으로 이게 뒷맞았습니다. 측면으로 벌려 갑니다. 고아킨 최진철 잘 막았어요. 빨리 와야 돼요. 아하 슛 골대에 불합니다. 행운이에요. 올려찹니다. 이거 저런 벼랑 끝에 떨어질 뻔했어요. 스로인을 바로 연결을 해서 근데 골대 맞으면 진다죠. 네. 그 볼이 바운딩 되는 것을 볼 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코아킨의 스로인을 모리엔테스가 참 어리기 때리기 어려운 각도에서 지금 슈팅을 했거든요. 네네. 이것이 골문 쪽으로 가면서 포스트를 튕기는 상황. 축구 경기에서는 골문을 맞추면 이제 진다는 속설이 있죠. 네, 그것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자 스페인의 코너킥 뒤로 이훈재 각도를 잡았어요. 자 걷어낸 볼 푸열 가슴으로 치고 길게 걷어낸 볼 황선홍이 따라갑니다. 황선홍 노련한데요. 먼저 밀고 걷어올리는 스페인. 자 최진철 안정환 쪽으로 반칙이죠. 네, 오히려 스페인의 네. 반칙입니다. 먼저 끊어서 나가려고 했을 네. 때 호아킨 선수가 먼저 선행 동작을 한 이율룡 선수를 막았거든요. 저렇게 주심 보시죠. 판정에 예민하면 더 져요. 네. 경기 안 풀려가요. 뭐 신경질 부리라고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자, 이율룡 최진철 박지성이 또 날아가서 마중을 합니다. 센터스크를 못 미쳐 강순홍이 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영표 설기현이 들어갔다 나왔다. 설기현 자 황순홍이 따라오죠. 문제 쪽으로 뒤쪽으로 안정환 걸렸어요. 추춤추춤 자 뒤로 빼주고요. 박지성 뺏겼습니다. 측면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박지성 따라갑니다. 안정환 선수 푸열 선수가 완전히 키를 넘겼고 네. 잘 잡아놨거든요. 좋아요. 이훈룡 자 타치란 따라 지금 들어갑니다. 자꾸 늘어지는데 오늘 주심 카드 많이 아낍니다. 그러게요. 아주 이율룡 선수 보세요. 손을 좀 엄청나게 썼거든요. 힘들면 차라리 이율룡 선수 등에 엎혀서 갈 일이지. 너무 심했어요. 뭐 몸도 본인도 안정환 선수가 잘 잡았는데 그것이 앞서네. 끌어오는 것이 그 정강이 쪽을 맞고 말이죠. 아 자신이 의도했던 슈팅을 때리기 위한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게요. 홍명보에게 자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압박해 들어갑니다. 황선홍이 가는데요. 그러나 카시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종환 선수가 왼쪽으로 가면서 푸열과의 대결에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설기현 선수와 안종환 선수의 포지션을 바꾼 거 잘 적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황선홍이 악착같이 따라다닙니다. 홍명보 길목에 황선홍, 설기현이 뒤로 줬습니다. 이영표. 자, 오늘 스페인을 따돌리고 3일 쉬고 25일 날 서울에서 독일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춤주춤 황선홍 뒤로 빼는 스페인 이에로 찍어 올립니다. 이것도 모리엔테스인데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네. 지금 수비수들이 홍명보가 미드필드로 이동을 했다가 백코트가 안 됐을 때 지금 투입이 되는 패스가 날카롭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진철이 몸으로 맞고 홍명보가 가바프를 펼쳤었는데요. 자, 송정국 황선홍 뒤에서 잘 모처럼 키스를 보내요. 반칙이죠. 네. 그것은 고의적으로 위험적이 아닐 때 황선홍 선수를 의도적으로 지금 앞서서 했어요. 최진철이 막을 때요. 네, 모리엔테스. 그 뒤쪽으로 홍명보가 따라 들어가죠. 네, 뒤늦게 지금 들어왔죠. 왜냐하면 전방으로 패스하러 갔었다가 네. 이것은 이에로 선수가 황선홍 선수를 위험적이 아닌 데서 일부러 한번 중심을 잃기면서 부상을 입히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었었죠. 자, 황선홍이 앞쪽으로 갑니다. 이영표가 좋고요. 자, 이천수 감아 들어갑니다. 틈 사이 조금 무리였어요. 이영표, 이천수가 좀 평소에 그 공을 많이 끈다는 지적을 슈팅크로부터 받았는데요. 등 뒤쪽으로 돌아간 볼. 최진철. 박지성. 이영표. 앞쪽에 가운데 황선홍. 왼쪽에 안정환. 오른쪽에 이천수가 있습니다. 아하. 지쳤어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쳤어요. 네. 이영표. 자, 연장 전반 14분 2초에 접어듭니다. 골은 1초에 나는데요. 무릎에 선볼 홍명보 이천수 괜찮다는 사인 보냈어요. 마라하 왼쪽 측면으로 찔러줍니다. 그러나 최진철이 길목을 막고 오버헤드킥 좁힌 마진 볼 타치아웃. 이 시간대 되면 선수들은 정말 힘듭니다. 네.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에 그 피로가 가중되면서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쥐가 올라오는 정도의 근육이 경직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렇죠. 양팀 선수들 모두 지금 투혼을 발휘해서 네. 죽기 살기로 뛰는 겁니다. 로메로 우리 문전으로 다가오니까 좋습니다. 최진철이 이영표가 따라가고요. 아크쪽으로 띄워진 볼 걷어냅니다. 안정환이 가세. 전반전 끝났죠? 네, 전반전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순간이 계속 흐르는데 선수들 어떡합니까? 이겨서 올라가야죠.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적으로 네.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포스트를 뛴기는 모리엔테스의 네. 그 결정적인 철렁했던 호아킨의 스로인을 기습적인 스로인을 받아서 한국 수비수들이 전열이 정비되기 전에 아주 어려운 동작에서 모리엔테스가 슈팅한 것이 포스트를 튕기는 상황. 16강전도 네. 그랬고 8강전 역시 올라갈수록 태산이 높습니다. 힘든 한국팀 스페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25일 독일과 한번 또 맞부딪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 이탈리아의 경기에서 고갈된 체력이 네. 오늘 한국팀으로서는 스페인보다 더 무서운 네. 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스페인도 역시 체력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고 네. 스페인이 그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연장 15분은 강한 정신력 속에서 경기를 칠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승부차이까지도 계산을 한 이제 경기를 해야 될 겁니다. 16강을 돌파한 인천에서는 구장 옆에 기념관을 짓다 그러고요. 또 우리 선수들 흉상도 만든다던데요. 그럼요. 네.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죠. 우리 선수들 역사에 남을 쪽으로 가슴으로 치들합니다. 슛. 네. 빗 맞고 높이 찼습니다. 특히 히딩크 감독에 대한 전국적의 성원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세종대학에서는 특히 체육학 박사를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고 할 정도로 네. 히딩크 감독에 대한 업적을 네. 기리고 또 한국 주요 선수들의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을 명명한다는
외신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국 선수들 결과가 어땠든 우리 국민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모든 성원과 지금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그런 일전을 펼쳐주기를 다시 한번 저는 소망합니다. 이윤재, 황선홍, 이천수 좋습니다. 안정환 오늘도 반지를 꼈을 텐데 입맞춤의 모습을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안정환 타치아웃, 이천수 맞고 나왔기 때문에 스페인의 드로잉. 천금 같은 시간이 흐릅니다. 이 15분이 가기 전에 우리의 황금골이 터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하면서 경기를 지켜보죠. 홍명복 아웃됐습니다. 한 개 드로잉. 홍명보가 이일령에게 주고 자기 위치로 갑니다. 지키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일령이 좋고 꺾어 차주고 타짜 의리공입니다. 설기현이 이천석에 밀어줬는데 스페인의 후열 맞고 타짜아웃. 자, 우리는 타짜아웃이라도 1m라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일령 좀 더 멀리 크게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네. 좀 드로잉을 받는, 그렇죠. 황선홍이 쪽으로 조이죠. 맞아요. 황선홍이 마중을 나왔죠. 논스톱으로 이천수 가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해야 돼요. 자 이천수 해야 돼요. 그렇죠. 설기현에게 왼발로 오른발에 갖다 놓고 다시 젖히고 센터링. 반대편이 없네요. 조금만 지쳤을 텐데 힘을 아끼지. 힘이 너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선홍과 안중환 선수는 치고 들어갈 때 센터링이 넘어올 줄 알고 네. 이미 문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접음으로 인해서 서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됐거든요. 조조한 까마초 네. 감독 차는 척하면서 접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황선홍과 안정환 선수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문전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네. 앤미께 싱크도 있습니다. 교체 들어온 선수인데요. 카시아스 골키퍼 8강까지 오기 전에 큰 역할을 했던 카시아스. 맞은편의 양쪽 골키퍼. 자, 주춤주춤. 그렇죠. 잘 끊었어요. 이을령. 일단 맥을 끊고요. 수비 틀을 갖추는 한국. 호아킨의 드로잉. 주고 가는군요. 문전 쪽으로. 월드컵 우승을 하려면 7경기를 다 이겨야 되죠. 네. 물론 예선전에서는 뭐 지거나 비겨도 16강을 이제 통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7경기를 한 달여 동안 이제 진행하면서 양 팀 모두 어느 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16강, 8강 또 4강으로 가는 데는 체력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녹다운제예요. 지면 탈락입니다. 네, 네. 지금 배치 쪽에 와서 히니크 앞서는 모습인데 과거 이에로 선수가 뛸 때 레아마드리드에 네. 활약을 했었죠. 히니크가 말이죠. 히니크 감독이 이왕 인사한 김에 내일쯤 짐 싸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길게 줍니다. 황선홍. 좋습니다. 황선홍 주춤주춤. 자, 가마차입니다. 슛! 이거를 펀칭으로 걷어냈더라면은 안정환 선수가 따라가서 마무리를 했을 텐데요. 네. 카시아스 선수. 지금 위치가 선정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네. 19살의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가 됐고. 대단하죠. 네, 지금 21살의 스페인 대표팀이 주전 골키퍼니까요. 자,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최진철. 뒤로 빼고 이영표 황선홍 쪽으로 뒤로 내줬습니다. 좋습니다. 기회입니다. 3대3 상황이에요. 자, 이천수 3대3 상황인데요. 황선홍이 걸렸습니다. 슛! 아유, 이게 안 들어가네요. 또 수비에 걸립니다. 아, 수비수에 맞진 않았다면 황선홍 선수는 골키퍼의 위치를 정확히 읽고 밀어놓은 거거든요. 홍명보 선수 기록 위기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예요. 다행이에요. 아, 황선홍 완전히 골키퍼 위치를 읽고 오른발 인사이드로 툭 갖다 밀어넣는데 수비만 맞지 않았다면 아, 카시아스 골키퍼는 꼼짝 못했던 거거든요. 모리엔테스가 네, 옵사이드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지금 보세요. 이천수가 집킥을 해줬죠. 네. 황선홍 선수가 골키퍼 위치를 이미 보고 오른발 인사이드로 아. 반대편으로 카시아스를 당겨져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비수에 네. 몸에 맞으면서 팔쪽에 맞으면서 볼의 방향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리엔테스에게 옐로카드가 꺼내졌죠. 네, 옵사이드 판정에 대해서 네, 경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경기에 열중해야죠.
옵사이드 준 거에 대해서 지금 강한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우리 이은재 선수 정말 지금까지 잘했지만은 절대로 오늘 실점하지 않고 잘 막아주길 바라요. 자, 황선홍 주춤주춤 이번에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6분 이제 연장 후분 9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9분에 골이 안 나면은 승부차기로 갑니다. 또 잔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뒤에서 잡아끌었어요. 네, 이윤룡 선수가 가능하면 반칙 안 하는 게 좋아요. 킹과 엉키는 상황이 됐죠. 네네. 가능하면 여기서는 후리킥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문전 후리킥은 썩 좋질 못합니다. 그럼요. 자, 한 방에 날아오거든요. 직접 이제 킥을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또 슈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위치면 반대편을 올려놓는 것이 정상적인 그 세트플레이 방법인데요. 지쳤기 때문에 몸이 굳지 않거든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이해로의 기어차는 번아웃 됐죠. 번아킥. 네. 어제 독일과 미국 경기에서도 지금과 같은 조금 더 앞에 위치였었죠. 네. 발락 선수에게 이제 그 골을 허용했던 미국 팀 똑같은 그런 그 지금 세트플레이를 했거든요. 골키퍼가 나오기 어려운 위치에 솟구쳐놓고 들어가는 선수는 문전수에 다는 게 유리하거든요. 최진철 선수가 최진철 선수의 머리 맞고 상대 선수의 무릎을 맞고 볼이 이제 골절이 되는 이게 그 위기였습니다. 자,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멘테타. 네. 떠옵니다. 헤딩 터져냅니다. 다행이에요. 조마조마합니다. 다시 로빙 위험합니다. 뒤로 올리는 볼 먼저 건드렸죠. 네, 최진철 선수예요. 만약에 최진철 선수가 머리로 저렇게 건들지 못했으면 뒤로 가죠. 뒤쪽에서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슈팅을 할 수 있었던 위기입니다. 자, 이영표. 자, 수세 벌렸던 한국 이윤룡 안정환이 주고 빠져갑니다. 이철수가 달라고 손을 치켜드는데요. 설기현. 아하, 황선홍 반대편을 열겠죠. 네네. 조금 높습니다. 아하. 한국 선수들 대단합니다. 이탈리아와 정말 컬투를 벌이고 또 16강전 돌파를 해서 8강전에서 90분을 소화하고 연장전 22분 전반 15분을 포함한 거죠. 경기를 소화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정말 불같은 투지 칭찬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한국이 무섭다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이로 밀어줬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야금야금 치고 들어갑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멘테타. 네. 더 경고해요. 왜 휘슬을 불고 저렇게 차나요? 주심이 오늘 비교적 그 경고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네, 너그러운데 저것은 경고입니다. 주심 휘슬이 울리는 후에 계속해서 스페인 선수를 불만 어린 그런 슈팅을 하고 나 또 경기에 그 리듬을 끊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9분 가까이 접어듭니다. 담담한 히딩크 감독 속은 얼마나 탈까요? 이 고비만 넘기면은 4강에 가고 독일을 격파하고 히로시마에서 결승까지 갈 수 있는 요코하마입니다. 뒤로 흘려줬죠. 자, 빈 공간 아바 플레이가 좋은 이천수. 지난번엔 117분에 이제 끝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114분째 더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 주춤주춤 왼쪽으로 밀어줬고 마중가야 됩니다. 그렇죠. 뒤로 밀어줬고 설기현. 자, 이윤룡 황선홍 등 뒤로 감고 아, 잘 돌아섰는데 발재간을 약간 부렸었는데요. 아, 잘 돌아섰는데요. 네, 저거 쉽지 않은 기량 아니에요. 호아킨. 자, 측면으로 호아킨이 먼저 그들의 송정국 좋습니다. 타차아웃. 지금 호아킨 선수 다리에 쥐가 나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 빨리 뛰거나 높게 점프하거나 근육에 무리한 힘이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이 호아킨처럼 이제 뒷근육 쪽에 근육이 올라오죠.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쥐가 나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자, 이제 5분 가까이 남는데 절대로 10점에서는 안 됩니다. 골라 나오세요. 골라 나오신다뇨. 우리 맞고 나갔군요. 자, 또 이 고비를 자, 잘 넘겼으면 잘 좋겠습니다. 우리로서는 피해가야 될 텐데요. 네, 정말 두 손 모아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서 실점해서는 안 돼요. 선수 철저히 맞고 공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훈재 절대로 공에서 시선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멘디에타 솟아오른 볼 로빙 최진철이 따라가면 믿음직스러워요. 자 이제 치고 나옵니다. 이 전수가 들어가는데요. 네. 때려놓긴 무리입니다. 그렇죠. 반대편으로 잘 때려줬어요. 설기현 쪽으로. 자, 설기현. 조금만 더 뛰어요. 설기현. 자이죠. 자, 자유공 만들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세도하고요. 그렇죠. 올려줬어요. 좋은 타이밍. 아, 황선홍. 예, 황선홍. 아, 오랜만에 들어가는 선수와 키 가는 선수가 맞춰서. 그러게요. 하는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절묘하게 갔는데. 네, 설기현 선수가 가까운 쪽 포스트로 세도하는 황선홍 선수에게 맞춰주는 날카로운 센터링을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4강 진출을 염원하는 4만 3천의 우리 함성. 사비 부열 12분에 접어듭니다. 이제 3, 4분 지나면은 승부차기로 갑니다. 재밌게 떠야겠죠. 먼저 최진철. 잘했어요. 아 든든해요. 자 마지막 자, 역습 한번 펼쳐보죠. 올라가야 차분히 돼요. 차분히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환이 올라가야 돼요. 안정환 됩니다. 설기현 안정환이 좀 길게 좀 아하 짧았네요. 아하 등뒤 쪽에 미드필더들 숨이 차도 백코트 해야 됩니다. 이제는 2, 3분이면 월드컵 4강이라는 역사의 그런 길목에 지금 어느 팀이 더 끈질기고 네. 그 힘든 순간을 누가 이기느냐 그 스포츠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지금 양 팀이 점철되어 있는 거거든요. 질긴 팀이 이깁니다. 그 순간에 조금만 네. 더 버티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요. 우리가 어려서 배웠잖아요. 은근과 끈기. 센터 서클 못 미쳐 측면으로 지금 우리 문전에서는 홍명보 선수가 진두지휘를 합니다. 이제 3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센터 서클 못 미쳐 바라하 측면으로 다시 벌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뒤로 주고 빠지는 멘디에타. 멘디에타. 자, 세 명의 에어사입니다. 돌아섰죠? 네, 이을령. 좋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네, 박지성. 그런 모습이 스페인 팀에서 나오는데요. 안정환. 2003 해야 돼요. 돌파해요. 황선홍이 돌아갑니다. 좁은 지역이 아니라 쪽으로.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갔었어요. 그러게요. 넓은 공간으로요. 자 13분 자, 좋아요 잘 끊었어요. 박지성 따라갑니다. 박지성 이번 대회 가장 운이 좋은 박지성 행운이 따라가주길 바랍니다. 타치라 따라 들어갑니다. 설기현 이천수 네 돌파해야겠죠. 진로를 막았어요. 진로. 자 좋은 자, 마지막 프리킥의 문전까지 날아옵니다. 미사일 프리킥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죠. 네 28분 그러니까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리딩크 감독은 냉정한 시각에서 이제는 승부차기도 계산을 하는 키커에 대한 것들 말이죠. 우리가 두 번의 페널티킥이 있었는데 다 못 넣었거든요. 자 이번 기회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최진철도 들어가고요. 홍명보 말고 다 들어갔습니다. 문전으로 날아옵니다. 헤딩! 최진철. 아 최진철.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181cm 긴데요. 최진철 선수 체중이 말이죠. 80kg이거든요. 네. 지금 118분을 뛴 상태에서 80kg를 속고 치기 위해서 점프를 할 때는 팔목이나 종아리 쪽의 근육이 지금 필요한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자 이제 1분 네. 남았습니다. 최종 60초 남았습니다. 말이죠. 네. 공개에 가담했다 백커터는 최진철 파이팅입니다. 이천수 좋아요. 황선홍 쪽으로 이번에 이천수의 반칙인가요? 자 네. 빨리 백커터 해야 돼요. 이제 1분 30여초 지금 뭐 어느 정도 30초 남았어요. 그렇죠. 전광판 시계는 30초고요. 네. 한 1분 정도 더 시간을 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자 문제 쪽으로 날아옵니다. 송정국이 떴고 좋아요. 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위험합니다. 쭉 네 이훈재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엔리케 했죠. 엔리케 중앙 미드필드란 날개를 소화할 수 있는 자 황선홍 쪽으로 네, 날아갑니다. 선수인데요. 자 뒤로 흘렸는데 이천수 오른발 끝에 걸리지 않는군요. 이해로 홍명보가 따라갑니다. 홍명보 측면으로 각도 죽이고요. 돌아서지만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네, 홍명보 볼라인 아웃. 아 끝났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승부차기로 옵니다. 승부차기 이제 일단 다섯 명 발끝에 달려고 골키퍼 이훈재가 페널티를 잘 막는 골키퍼인데요. 이훈재 선수도 승부차기는 카시아스도 강하죠. 네. 카시아스 선수도 지난번
16강전 아일랜드 경기 때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라울과 그 간절한 모습이 우리 네. 소녀들 얼굴에 가지런히 새겨져 있군요. 서로 가슴을 껴안으면서 네. 서로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센터 서클 쪽으로 우리 선수들 가지런히 갑니다. 전부 센터 서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자, 우리 벤치 쪽 보면 선수들 감독들 다 어깨 동무를 했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지금 뛴다는 얘기예요. 네, 이윤재 믿는다. 그렇죠. 부담 네. 없는 얼굴로서 선수들을 격려하는데 네. 제가 20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배운 철학은 운도 열심히 노력한 팀에게 맞습니다. 작용한다는 그럼요. 그런 철학입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이 순간에 한국 선수들 정성을 다해서 페널티킥에 임하게 되면 우는 분명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줄 것으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금 가까이 있는 무등산이 영함이 있는 선이에요. 그럼요. 내려다보고 있어요. 민족의 네. 민주화의 성지였던 이곳 광주를 빛고 올 광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또 창출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11명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전갔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차는군요. 먼저 넣으면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네, 선취골 했을 경우에 먼저 골을 터뜨리게 되면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선취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는데요. 자, 골 때는 높이가 2.34m 그리고 폭이 7.32입니다. 11m 거리에서 일반적인 속도는 0.35초 내지 0.4초의 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공이 가는 속도보다는 골키퍼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만 차면은 충분히 골라인을 통과해서 그물을 출렁일 수 있습니다. 페널티 마크에서 선수가 차는군요. 네, 골라인을 통과할 때 통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0.45초 정도가 걸리고요. 네. 골키퍼의 반응 속도는 0.5초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99.9%입니다만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실축이 많이 나오죠. 가장 노련한 황선홍 선수가 첫 번째 킥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하는데요. 자, 황선홍 믿습니다. 카시아스 주심 휘슬 불어야 돼요. 황선홍 슛! 들어갔어요. 밀고 들어갔어요. 카시아스가 막긴 했습니다만 워낙 세기 때문에 통과를 네. 했죠. 자, 이제는 시작이 좋아요. 2회로 월드컵에 세 차례나 출전했던 이해로 선수가 나오죠. 네. 90년 20살의 나이에 월드컵 대표에 선발이 돼서 월드컵에 8경기 출전해서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세 골이나 터뜨렸던 이해로 황선홍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카시아스 선수가 방향을 잃고 들어갔습니다만 겨드랑이를 파고드는 강한 슈팅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이해로 보죠. 우리 이은재 잘 막아주길 바랍니다. 슛! 아, 가운데로 차네요. 역시 잘 차는군요. 지난번 아일랜드와 경기 때도 골을 터뜨렸던 네. 20척에서 성공을 거뒀던 이해로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가나요? 옆모습으로 봐서는 박지성 선수 같아요. 누굽니까?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네.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네. 박지성 맞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찹니다. 이번 대회 행운이 따라주는 박지성 다가섭니다. 그렇죠. 박지성. 저렇게 차면 돼요. 잘했어요. 저렇게 차면 돼요. 자, 골 넣고 손 한번 드세요. 그래야만 네. 들어야 됩니다. 상대 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쉽게 차네요. 이렇게 네. 쉬운 것을 왜들 못하나 그런 표정에 박지성 이윤재 선수 21살의 나이에 담담하게 마무리 짓고 다시 동료와 어깨동무합니다. 36경기에 36골을 허용한 바라, 이윤재 네. 하나 정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바라가 차죠. 바라하 네. 아, 반대편으로 나란히 두 골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설기현이 갑니다. 뚝심 좋은 설기현 유럽에서 배운 기량을 여기서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또 이 듬직하죠 성격이. 네. 강원도 산하의 뚝심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심장 싸움입니다. 네, 강릉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설기현 선수 이윤영 선수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설기현 잘했어요. 골 됐습니다. 세 번째 킥 잘했어요. 네. 설기현. 설기현 계속 골로 이어집니다. 이제 좀 부담이 느껴질 텐데요. 일단 고비를 넘겼어요. 자, 이번에 이훈재가 하나 많아주길 바랍니다. 엔리케 선수인지 지금 중계석에서는 등난발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자, 누군가요? 등난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엔리케 같아요. 자, 몇 번입니까? 엔리케가 아닌 것 같고요. 19번이군요. 사비. 사비. 교체로 네. 들어온 선수죠. 아! 아! 아!
아, 이게 천장을 파고드네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잔인할 정도로 말이죠. 양 팀이 안정환 선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천장에 가서 꽂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안정환 월드컵에 두 골이나 기록했는 안정환이 지난번 페널티킥에 실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네. 히딩크 감독은 또 박항서 코치는 믿고 신뢰를 보내죠. 안정환 선수에게 네 번째 키커에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동안 할 일 다 했어요. 강하게 쳐줬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골! 그렇죠. 제대로 쳤어요. 말이죠. 아주 대담하게 말이죠. 네. 안정환 화이팅! 자 여기서 좋아요. 여기서 이훈재가 맞고 네. 그리고 하나가 마무리 지면은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요 저 네. 승부차기 하는 시임정을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나갈 때 말이죠 눈앞에 깜깜해요. 네. 정말 시험 보는 거 대학 입시 보는 거 10배 100배 정말 힘든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나가서 차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축구 선수 네 사윗감으로는 왔다 이럴 때 그렇죠. 네 듬직합니다. 이런 고비를 넘긴 사나이들의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네 번 성공. 자 이훈재 쭈쭈쭈쭈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이훈재가 막았습니다. 잘했어요 이훈재. 우리가 누르면 이깁니다. 우리 국민의 정성이 이훈재 선수에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인데요. 홍명보가 나갑니다. 홍명보 마지막 홍명보 선수 홍명보 화이팅. 네 번째 키커 홍명보 이 킥을 넣고 상대가 놓질 못하면 또 계속됩니다. 네. 홍명보가 못 넣어도 계속돼. 넣으면 승부가 결정이 나고요. 넣으면 끝나고 못 넣으면 계속됩니다. 안정환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홍명보 선수가 홍명보 넣으면 끝납니다. 4-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자. 끝납니다. 골!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4강에 올라갔어요. 무등산이 내려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민주화의 성지 네. 빛골 광주에서 한국 축구는 정말 또 새로운 점